자, 아무튼, 자, 지금 살짝 복습하고 있는 거야. 야, 다음이야, 다음. 아, 뭐 할지 알지? 야, 뭐. 야, 얘 0이래. 그럼 A랑 B는 C현아, 뭐야? 빨리 와라, 빨리. 하, 존나 빠져가지고, 진짜. 야, 이거 빨리 0이야, 0. 시현아. 그럼 A랑 B는 뭐야? 뭐라고? 안 돼. 배반, 그렇지. 배반이야. 배반. 맞지? 배반일 때얘0 되는 거야. 배반의 뜻은 얘랑 얘. 교집합이 없을 때 배반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자, 이제 조건부학률 나온다. 자, 조건부학률. 자, 오늘의 주제야. 야, 이제 앞에 시행이 아니야.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야.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뒤에도 사건이 나와. 아, 이게 바로 조건부확률이라고 한다. 이 타이밍에서 쓰는 확률이 바로 조건부확률이야. 알겠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고 해서 거기 현관펜 치도록 하자. 야, 선생님 똑같이 현관펜 쳐. 보이지? 여기 현관펜 쳐, 현관펜 똑같이 쳐. 현관펜 똑같이 치자. 현관펜 치자. 괜찮지? 자, 일단 그 조건부 확률 이제 배워볼 건데. 자, 조건부 확률. 자, 시작해보자. 얘들아, 이거 진짜 쉽거든? 진짜 쉬운데 설명을 제대로 안 들으면은 존나 어려워져. 한 명이 끝내자. 원샷으로 끝내는 거야. 야, 예시 한번 가보자, 예시. 자, 예시. 뒷페이지에 보면은 예시를 내가 그려놨어, 선생님이. 자, 예시표를 그려놨다. 자, 얘들아, 남자가 있어. 그리고 여자가 있어. 그리고 안경제비가 있어. 안경을 안낀 안제비가 있어. 이렇게. 자, 전체 학생 수다 합쳐보니까 100명이 난다. 100명이 되는 거고, 이게 60명이야. 그리고 여기 40명이 된대. 그리고 여기 40명이야. 그리고 여기 60명이 된대. 그리고 여기 36이야. 여기 4야. 여기 24고, 여기 36이야.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표가. 뭐 표는 볼줄알거 아니냐, 눈깔 달려있으면. 얘 보면은 남자이면서 안경을 낀 놈들이 36명이라는 거야. 이거는 남자이면서 안경을 안낀 놈들이 4명이야. 남자애들 다 합치면 40명이고, 여자애들 합치면 60명이야. 이표 정도 볼수 있잖냐? 자,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누가 뭘 계산하라 그랬냐면은, 이거 한번 계산해보래. 안경을 꼈고, 남자일 확률을 우리 보고 계산을 해보래. 그 계산을 해보려고 한 거지. 안경을 꼈고 남자인 애들은 여기 있네. 36명. 그러면은 얘네의 확률은 100분의 36인 거는 동의하니? 괜찮지? 어려운 거 없잖아. 안경 끼고 남자인 애들 이거잖아. 36이야. 근데, 야, 이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아, 이해해봐. 안경을 낀 애들 중에서, 알겠지? 안경을 낀 애들 중에서, 남자일 확률을 한번 구해볼 거야, 알겠지? 안경을 낀 애들 중에서 남자일 확률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로 약속했어. 우리가 맨날 한글로 쓸 수는 없잖냐. 그래서 얘를 표기를 멋있게, 간지나게 이렇게 쓰기로 했어. 남자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남자일 확률. 근데 누구 중에서? 막대기를 그리는 거야, 막대기. 이거 바라고, 이거 바. 알겠지? 바야, 바. 막대기. 남자, 바. 안경 낀 애들.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어, 표기하기로. 알겠지? 그 표기야, 약속이야. 얘네들 중에서 얘네일 확률. 아, 얘네들 중에서 얘네일 확률.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다고. 한번 얘 계산해본다. 계산해볼 거야. 야, 안경 낀 애들 중에서 이거야. 전체가 아니라니까. 전체가 지금 100명인데 얘네 말고 안경 낀 애들 중에서. 야, 안경 낀 애들 몇 명이야? 60명. 야, 그럼 얘네 중에서 남자일 확률. 얘네 중에서 남자일 확률은 몇이야? 얘네 중에서 남자는 몇명 있는데? 36명이잖아. 어떡해? 아! 야, 얘 확률 그럼 되겠어? 야, 남자 애들 중에서, 안경 낀 애들 중에서, 안경 60명이라며.
60명 중에서 남자. 아, 30명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너도 납득하잖아. 맞지? 직관적으로 당연한 거라고, 이게. 안경 낀 애들 중에서, 그놈들 중에서, 그놈들 중에서 얘인 거야, 얘, 얘, 얘. 맞지? 아, 그래서 너의 확률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한다고. 여기에 뭐가 왔냐면 이놈이 왔어, 이놈이. 해서, 아, 피, 안경 낀 애들. 이게 얘가 오는 거야, 얘가. 그리고 분자에 누가 왔냐면 얘랑 얘 교집합이 온 거야. 맞지? 너 얘라고 했잖아, 니들이. 얘라며, 얘라며. 분자에 오는 게.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얘야.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남자이면서, 맞지? 남자이면서 안경 낀 애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 당연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뭐야? 조건부 확률의 공식이야, 내가. 알겠어? 일반화 시키자. 봐봐. 일반화 시킬 거야. 일반화 시킬 거야. B, 바, A, 라고 써볼게. P, B, 바, A. 읽을 때 P, B, 바, A 라고 읽는다고. 이게 뭐냐면, 얘네 중에서 얘네일 확률이라고. 근데 얘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직관적으로 당연하다고 너가 여기로 왔대. 아, 얘네 중에서 얘랑 얘의 교집합 해서 P, A 교 B 해가지고 조건부 확률의 공식이 탄생하는 거야. 해서 빨리 외우자.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다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 형광펜 치고 가자. 여기. 자, 여기 형광펜 보여? 선생님이랑 똑같이 형광펜 좀 쳐줘. 두 번째 페이지야. 이거 맨 위에. 이거 2번. 괜찮지? 이거 딱 보이지? 딱 보여, 맞아. 자, 됐지? 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배웠냐면,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어. 근데 선생님이 일단 여기다가 확률과 확률로 적어놨거든, 이렇게? 정의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표 같은 경우는 뭐 확률을 따질 필요 없어. 우리 이거 표 계산할 때 말이야. 이거 표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할 때 그냥 확률로 계산 안 하고 그냥 이것불로 했거든? 너분의 너로 해가지고 막 계산 끝냈거든? 너분의 너로. 그래가지고 굳이 확률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 표일 때는. 해가지고 그거는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해볼게. 해가지고 자 빨리 유형 개념표 빨리 다시 꺼내보자 이제. 개념표 꺼내봐. 자, 몇 페이지냐면, 야, 02, 63페이지, 63페이지에 02번 한번 가볼게. 자, 봐봐. 남학생이 있어, 여학생이 있어. 자, 표를 또 예쁘게 아주 간지나게 줬네, 이렇게. 줬고, A반, 그리고 B반 이렇게 있어. 여기 21, 14, 10, 15, 31, 29, 60, 25, 35. 다 됐어. 이렇게. 됐지? 문제 1자. AB 두 학급 학생 60명이 있어요. 두 학급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만 여학생이었을 때. 끊어 빨리. 여학생이었을 때. 여학생이었을 때. 여학생이었을 때.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봐봐. 자, 끊고 여기 빨리 밑줄 치고. 밑줄 치고 느껴봐. 봐봐. 이거 시행이야 사건이야? 시행이야 사건이야? 사건이야? 시행은 뭐라 그랬어? 단순 시도라 그랬지. 봐봐, 다시 한번 느껴볼게. 야, 60명 중에서 내가 한 명을 뽑았을 때 이거 시행이야 사건이야? 시행이야. 알겠지? 60명 중에서 내가 5명을 뽑았을 때 시행이야 사건이야? 시행이야. 근데 내가 60명 중에서 뽑았는데 남자가 3명 나왔을 때 뭐야 이거? 그렇지, 사건이야. 구분할 수 있잖아. 맞지? 어떤 특정 결과가 튀어나오면 사건이야, 이벤트. 그러니까 단순 뽑기만 하면 그 트라이, 시도라고 그냥. 알겠지? 그 정도는 구분하자. 그럼 여기 밑에 빨리 써. 사건. 그래서 사건, 사건. 사건이라고 써.
됐지? 사건이랑 그 뒤에 봐봐. 그놈이 A학급 학생일 확률을 구하래. 야, 그럼 얘는 뭐야? 사건이야, 시행이야? A학급, A학급이 나올 확률인데 사건이지, 당연히. 아, 나왔다. 사건 때 사건이야. 사건 때 사건이야. 민준아, 사건 때 사건이 무슨 확률이라고 그랬어? 빨리 저거 보고 벗겨, 임마, 저거. 사건 때 사건이 뭐래? 조건부.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게. 알겠어? 빨리 써. 이게 바로, 뭐야, 방금 배운 조건부 확률의 타이밍이라고. 조건부 확률의 타이밍이요, 이놈이. 우리 조건부 확률을 언제 쓸 거냐면, 사건 때 사건에 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때 앞에서 끊고 아까 뒤를 무조건 분석을 하라고. 뭐 하는 놈인지, 뭐 하는 놈인지.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됐지? 자, 간다. 얘 A일 때 B, 이거 있지? 아, 그냥 여기 있으니까. 얘가 막대기, 앞에 있는 놈이 막대기 뒤에 가는 거야. 얘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아, A학급일 확률, A학급일 확률 봐. 얘가 뒤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학생. 자, 여학생들 중에서 A학급일 확률을 물어본 거야. 알겠지? 간다. 그럼 얘는 정의가 뭐였냐면은 여학생 분모로 가. 너 분모로 가라고. 그리고 너랑 너의 교집합을 여기 위에다가 올리라고. 여학생이면서 A학급일 확률 여기 올리라고 그냥. 하자 그러면은. 봐봐. 여학생 찾자, 여학생. 여학생 어딨어? 여기 있네, 29. 맞지? 원래 정의는 확률로 가는 거야, 확률로. 해서 얘 60분에. 에, 전체 60분에 29잖아. 29,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 여학생이면서 A학급일 확률은 전체 60명 중에서 여학생이면서 A학급 14명 있네. 예, 14 해가지고 이렇게 세는 거라고. 번분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알겠지? 이게 바로 뭘로써 계산한 거냐면 이거 식으로써 계산을 한 거고, 맞지? 어, 근데 이 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표 같은 경우는 방금 저기 말해줬잖아. 안경제비 이거. 안경제비에서 그냥 60분에 36이라고 했잖냐? 그래서 표 한정. 표 한정, 이거는 확률이랑 확률로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뭐야, 여학생들 중에서, 이놈들 중에서 A학급일 확률 해서 29분의 14라고 속해법으로 풀어도 괜찮다는 거야. 알겠지? 자, 해서 다시 한번 또 별표 치고 써. 조건부 확률 타이밍 배웠지? 여기서 끊으라고 또 분명 알려줬어. 자, 우리 조건부 확률의 계산이 있어. 조건부 확률의 계산이 있다. 조건부 확률의 계산은 봐봐. 이렇게 표로 풀 때가 있다고. 표로. 표로 풀 때가 있다고. 그냥 표로 풀면 너무 편해. 뭐 이런 공식 같은 거 안 써도 되거든. 그냥 표로 풀 때가 있고 이렇게 공식을 써서 풀 때가 있어. 표로 풀 때가 그 타이밍이 정해져 있거든. 야, 그 정도는 우리가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잘 봐. A학급과 B학급. 그리고 남자랑 여자 절대로 겹치지 않는 사건들이야, 예를 들어. 맞지? 남자랑 여자 안 겹쳐. 트랜스젠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얘는 겹치는 거 없어. 그 남자랑 여자밖에 없는 거야. 설마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 트랜스젠더가 등장하겠냐? 그러진 않겠지? 어. A학급과 B학급. 어, 절대로 겹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게. 안 겹친대. 야, 안 겹친다. 두 글자로 말해. 대박. 알겠지? 어, 조건부, 이 표로는 언제 계산하냐면, 배반인 사건이 두 부류 있을 때, 알겠지? 이렇게 배반인 사건이 두 부류 있는 거야. 봐봐. 너랑 너 배반, 너랑 너 배반. 이면은 표를 만들 생각 먼저 해. 표 만들면 조건부 확률 계산이 존나 빨라지니까. 알겠지? 약속. 다음. 만약에 표로 못 풀어. 그럼 방법 없어. 공식으로 무조건 세는 거야. 공식 뭐, 이거. 알겠지? 공식으로 세는 거야. 야, 공식 그리고 쫄지 마. 그냥 이거 쓸 수 있잖아. 야, 이 새끼가 조건부 확률인 것만 알면은 너가 조건부 확률이야? 그건 쓸 수 있다고. 너 A사건, B사건이면 이거 무슨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이거. 있지? 맞지? 얘 이거 써, 그냥. 써. 써. 이거 쓰라고 써. 그럼 얘가 이거지? 그건 쫄 필요가 없어.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면 그냥 끝이야. 조건부는 그래서 두 번 세는 거야, 두 번. 얘 세고 얘 세면 된다고. 확률 열심히 공부했잖아. 확률 공부한 걸로 그냥 얘 세고 얘 세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풀지 마. 개 쉬운 단어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거 풀고 쉬고 가겠습니다. 자, 풀고 쉴 테니까 5분 있다가 다시 봅시다. 자, 2-3번, 거기 2-3번 봐봐, 2-3번. 자, 서른알은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었을 때 끊어, 빨리. 끊어.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었을 때, 말해. 사건이야, 시행이야? 사건이야. 어, 그럼 써, 밑에다가 빨리. 사건. 이게 사건이라고. 그랬을 때, 두 눈의 수의 곱이, 알겠지? 그러니까 저거랑 저거. 이게 바로 홀수가 될 확률 한번 구해보세요. 영서야, 이거 사건이야, 시행이야? 사건이야. 말해, 영서야. 그거 무슨 확률이야? 벌써 까먹었어? 응? 시연아, 무슨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 그렇지. 조건부 확률이라고. 조건부 확률이니까 조건부 확률 고 계산하듯이 그냥 하면 된다라는 거야. 쓴다. 출발. P. 막대기. 너가 뒤에 온다니까? A 플러스 B는 8. 하고, 너, A 곱 B는 홀수 하면 된다고. 근데 이거 표를 어떻게 그리겠냐? 표 그리지 말고 공식으로 세는 거야. 배반인 사건 두부를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저렇게. 두 번 세는 거야. 쫄지 마. 자, 너. P. A 플러스 B는 8, 이거 세? 이거 못 세? 셀 줄 알잖아. 그리고, 그 다음 뭐 하자는 거야? 둘 다 만족하는 거. 아, A 플러스 B가 8이면서 A랑 B를 곱한 게 홀수가 되는 거 세라고. 끝! 알겠지? 다시 한번 강조한다. 떼에서 끊어. 그래야 얘가 수학적 확률인지 확률의 덧셈 정리인지 조건부 확률인지 독립시행의 확률인지 알 수 있단 말이야. 끊어. 너 조건부 확률이야? 아, 조건부 확률이네. 써. 정의대로 써. 그리고 너 세고 너 세. 다시 말할게. 조건부 확률은 몇 번 센다? 조건부는 몇 번 센다? 그래, 두 번 세는 거야. 그래서 얘 세고 얘 세면 끝난다고. 알겠어? 수학적 확률이랑 차이가 좀 느껴지니? 야, 수학적 확률은 이거 어떤 시행이었지, 그냥. 시행이었어? 야, 조건부 확률. 그럼 자, 왜 이름이 조건부 확률인지 빨리 느껴봐. 어떤 특정 조건 하에 일어나는 확률이라는 거야. 봐봐. 어떤 사건이 벌어져 버렸잖아? 그 중에서 얘가 일어나는 확률. 즉,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일어날 확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인 거야. 알겠지? 해서. 간다. 이게 세. 이거 왜 못 세? 자, 분모 센다, 분모. 분모가 A 플러스 B가 8인 거니까 뭐 세면 되지. 뭐, 2, 6, 이거, 3, 4, 5, 6, 5, 4, 3, 2. 다섯 개 있네. 다섯 개잖아. 그럼 분모의 확률은 뭐가 된다고? 36분의 다섯 개. 됐지? 그리고 이제 분자 세, 분자. 이거 누가 못 세, 이거 누가? 그럼 세면 되잖아, 분자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 세면 돼. 한다? 아, 근데 야, 얘는 이미 세놓지 않았냐? 세놨잖아,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중에서, 그러면, 이 중에서 곱해서 홀수 있는 찾으면 되겠네. 찾자. 한 개. 두 개. 두 개네. 아! 분자는 전체 36개 중에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둘 다 만족하네. 아, 두 개구나. 여기 넣고 여기 넣으면 되겠네. 아, 정답. 5분의 2네. 이렇게. 어려운 거 없네, 그냥. 할 수 있지? 아, 조법 단원이다, 그냥. 두 번 세면 끝난다, 두 번 세면. 되겠지? 오케이, 지금 몇 분이냐면 57분이야. 2분에 다시 보자, 알겠지? 2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거나 졸린 사람은 물 좀 마시고 오고, 알겠지? 2분에 봅시다.
오히려 손이 싹 다가 팔고 수수료 값만 2,000 아, 3,900을 사면 그래서 갈 거야 말 거야 가자 진짜 빠도 돼? 빠도 돼? 오늘 평범한 다 받으면은 6억 좀 안 되거든? 어? 그래서 총 얼마나? 뭐가? 총 6억 좀 안 되니까 총 9억 정도 주셨지. 아, 나는 뭐. 5억이면은 9억 덜하지. 구티 하나 사놨어. 공격을 몰빵한다 가운데 또 15억 받고. 너무 비싸. 아니, 방안 때릴까? 엠바페는 지금 팔 수 있긴 한데. 어, 엠바페. 그 12억까지 포함해 있단 말이야. 아, 오를 때가 있다고 했다지?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어. 싶어 토티어가지고. 아, 그렇네. 토티 나왔네. 이제 아, 이제 안 오를 거야. 대전 갈 거야. 이거 그냥 팔아야지. 9억 좋았으니까 10억까지 오를 수 있었으니까 그 바로 아니 네 카드는 1억 8천에 샀는데 1억 6천 이상으로 안 꿇어 허브였어 지우 팔았어? 지우 아니 그냥 3억 3,800이냐고 올랐는데 블랙이자고 내일 더 비싸게 팔려고 올랐는데 갑자기 올리자마자 찔려가지고 다시 안 들어. 아, 좀 기다려야겠네. 그치. 어딨어, 기다려야겠네. 왔다리 갔다 해야겠네. 엄마뿐 나도 좀 팔아야 돼. 엄마뿐 팔면. 이렇게 좀 10억이 팔리니까. 해보자. 야, 거기 빨리 풀어봐라. 63페이지 다 풀어봐. 내가 풀었던 거 다시 풀어라. 해서 끊어라. 63페이지 빨리 풀어라.
50, 60 정도.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글쎄. 월드 클래스가 선택한 거니까 맞지 않을까? 카운트잖아. 2-1번 갑니다. 자, 2-1번 봤을 때 봐라.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했더니만 A형이 전체의 40%였습니다. A형인 여학생은 전체의 12%였습니다. 오케이, 이거 식으로 푼 친구들 잘했어. 자, PA형인 애들 있지. PA형인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10분의 4야. 오케이. A형인 여학생, A형인 여학생, A형이고 여학생이야. A형인 여학생, 얘가 몇이라고 그랬냐면은 100분의 10이야. 맞지? 여기까진 다 했을 거야. 자, A형이었을 때, A형이었을 때, 때에서 끊었지. A형이었을 때 여학생일 확률이 되는 거니까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지. A형 분의 두 개의 교집합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될 거야. 하지만 표로 푸는 것도 미리미리 연습을 해둬. 봐봐, 사건이 두 부류야. 어떤 두 부류냐면 A형이 있고 A형이 아닌 놈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학생이 있지 여학생이 아닌 놈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표로 풀면 이런 느낌도 나름 괜찮아. 봐봐, 배반이나 지금 사건이 두 부류가 등장한 거야. 여학생이 있어, 남학생이 있어. A형인 놈이 있어, A형이 아닌 놈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봐봐, A형이 전체의 40%라 그랬지. 그러면 그냥 쓰세요, 여기다가. 얘가 40%라면 그냥 써, 이거. 40%면 40이라고 써도 돼. 왜냐면 어차피 확률은 비율이야. 너희가 이게 40 잡든 80 잡든 200 잡든 만 잡든 어차피 똑같이 나와. 확률은 비율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4분의 1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 마음대로 적어도 돼. 그래서 내가 여기 40으로 잡았어. 그러면 전체를 100으로 놓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야, 그러면 필연적으로 A형이 아닌 놈들은 60명이라고 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 보니까 A형인 여학생, A형인 여학생, 아 여기가 12명이야 그럼 여기가 28명 당연한 거라고 여기가.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A형이었을 때, A형이었을 때 그중 여학생일 확률 해서 40분의 12로 해도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거 다시 한번. 비율이야. 어차피 비율이야. 네 마음대로 여기 숫자 기입해도 괜찮아. 알겠지? 그리고 배반인 사건 두 부류 나 오늘 표로 풀기로 했다. 배반인 사건이 두 부류가 등장하면 표로 풀기로 했어. 배반인 사건이 두 부류면 표로 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 까먹지 말고. 밑에 문제 너무 쉬우니까 그건 제끼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77페이지 가봐. 아, 76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자, 76페이지에 뭐라고 돼? 5번 볼 거야, 5번. 자, 5번 한번 볼게. 간다. 3개의 당첨제비를 포함해서 9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76페이지에 5번. 자, 그렇구나. 그 내가 진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그림을 안 그리면 그 같이 죽자는 거야. 당첨제비가 3개니까 당첨제비 3개에 낙첨제비 6개 해가지고 모두 9개입니다. 당연한 그림 그리고 시작하라고 시키는 대로. 자, A, B 두 사람이 순서대로
제비를 임의로 한 개씩 뽑을 때 두 사람이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라고 돼 있네. 미안해 얘들아. 잘 문제를 잘못 골랐다. 하, 문제 잘못 골랐네. 선생님 이제 잘못 읽었나 봐. 8번밖에 없네. 아, 문제수가 너무 적은데 이거. 아, 됐다 됐다. 나중에 할게. 이거는 좀 이따 풀어야겠다. 좀 이따가. 다시 가 앞으로 넘어오자. 자, 그러면 62페이지 가자. 62페이지. 62페이지. 자, 일단 확률의 연산이지. 확률의 연산. 저번에 줬던 프린트 다 갖고 왔지. 선생님이 준 프린트 화일에 껴가지고 갖고 다녀라. 확률의 연산이야. 확률의 연산. 확률의 연산 몇 개 있었냐? 빨리 자수의 확률의 연산 몇 개 있었어? 몇 개 있었어? 확률의 연산. 여섯 개. 여섯 개 기억나니? 그 맨 뒷페이지에 적어놨었지? 1번 뭐야? 읽어. 확률의 덧셈 정리야. 맞지? 덧셈 정리 우리 아니까 넘어갈게. 2번 뭐야? 여사건. 여사건 너무 중요하지? 아니까 안 할게. 3번. 집합의 연산 이거 기억나지? P. A교 B의 여집합 이거 계산하면 분명 알려줬다. 모름 뒤져. 민준아 불러. BA 어 마이너스 B교 어 그렇지 이렇게 쓰고 그렇지 PA 마이너스 PA 교비 그렇지 까먹지 말자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네 번째가 뭐냐 조건부 확률 등장하지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이제 배웠다 앞으로 우리 문제에서 이런 거 떴어 자 이런 거 떴다 쳐봐 이렇게 떴다 쳐봐 이런 거 뜨면 이제 조건부 확률 계산으로 하는 거야 너 분모에 보내고 너 두 개 교집합을 분자에 올리기 알겠지? 배웠어 네 번째 연산도 이제 B의 여집합 여기 보내고 두 개의 교집합을 이렇게 적는 거 까먹지 마 보자마자 또 느껴지지 이거 아 위에 거랑 똑같네 해서 얘를 이걸 다시 바꾸는 거야 할 수 있지? 어 해가지고 까먹지 말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필수의 제 1번을 풀어볼 건데 자 1번 풀어보자 1번 자 뭐라고 되어있냐면 PA가 0.3 PA가 0.3 PB가 0.6 그리고 거기 PA교 PA여 그리고 교집합 B의 여집합은 0.3이라 그랬어 근데 보이지 이거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여사건 너무 당연하지 1마이너스 이거 여사건 갈게 민선아 이거 여사건 A 합집합 B 아 B 됐지? 이거야 얘가 몇이라고 그랬냐면은 0.3이래 수인아 뭐 할래? 뭐 할 거야 이거? 민정아 이거 뭐 할 거야? 덧셈 정리 덧셈 정리 P 1마이너스 P A 더하기 P B 마이너스 P A 교 B 해가지고 얘가 0.3이다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됐지? 어 늦차 0.3 0.6 하면 얘 나올 수 있겠네 P A 교 B 얘가 0.2 정도 되겠네 아 따라서 너가 0.2야 됐고 궁금한 게 뭐냐면 마지막 P B 바 A래 서연아 무슨 확률이야? 조건부 어 불러 그러면 PA분의 어 PA교비 그렇지 그럼 너 0.2라 그랬으니까 0.2 집어넣고 PA는 0.3이라 그랬으니까 0.3 집어넣고 3분의 2하면 끝나겠네 되겠지? 알려줬던 연산법칙만 다 쓰면 정답이 나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PA가 뭐라 그랬냐면 5분의 2에요 5분의 2 그리고 PA교비가 P
PAB가 몇이라 그랬냐면 20분의 1랍니다. P, A 합집합 B라 그랬습니다. 얘 바로 가자. 하은아, 얘 뭐 할래? 하은아, 뭐야 이거? 헤헤이, 이거 진짜 몰라서 그런 거야? 하은아, 너 앞에 집중력 떨어지는 거 내가 지금 여러 번 목도를 했거든? 마지막 경고야, 알지? 자극하지 마. 너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집중 안 하는 거 다 알아. 아는데 안 건드리는 거야. 한 번만 더 보여봐. 민정아, 이거 뭐야? 덕센 정리.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교 B지? 얘가 몇이라고 그랬냐면은 5분의 3이래. 5분의 3.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 5분의 2 있네. 너 5분의 2야. 너 20분의 1래. 20분의 1 하면 얘 나오겠네. 자, PB 나올 거니까 그냥 어차피 계산하면 되는 거지? 계산이 귀찮으니까 그럼 보고 베끼자. PB 뭐라 그랬냐면 4분의 1래. 답을 나왔어. 자, 다음이야. 자, P. A 여집합. 바. B의 여집합. 수윤아, 이거 뭐야? 조건부 하면 불러. 비, 응. 비, 응. 비, 응. 비, 응. 됐지? 자, 간다. 이거 하자. 도윤아, 이거 뭐야? 여섯 건. 여섯 건. 오케이. 불러. 1 마이너스. 비. 너무 잘했어. 비비. 이거 가자, 이거. 민서야, 이거 뭐야? 뭐 할래? 여섯 건, 그렇지. 부정이 너무 많아, 여섯 건 쓰자. 간다. 1 마이너스 P에 A 합집합 B. 하면 되겠네. 자, 다 집어넣자, 그러면. 1 마이너스 PB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집어넣어주고, 1 마이너스 PA 합집합 B가 5분의 3이라 그랬네. 5분의 3 집어넣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창의성이 들어갈 부분이 하나도 없어. 여섯 개만 쓸 줄 알면 되는 거잖아. 맞지? 할 거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타이밍이. 야, 이 문제를 푸는 건 좀 재능이 아니고 알지? 해, 그거 빨리. 62페이지.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손 들어봐. 1-2번 내가 풀고 넘어갑니다. 자, 요거 나왔으니까 버튼 정리지? 2분의 1 여기까지. 너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지우고 2분의 1 써주고. 다음 2번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인 거니까 PA분의 PA교 B는 4분의 1 되지? 여기까지 했을 거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조건부 확률 P, B분의 P, A, 교, B. 근데 너가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1로 날려보내고 얘만 구하면 되는데. 끝났지 그러면? 이거 미지수 2개. 미지수 2개. 미지수 2개. 식 2개. 뭐 해야 돼? 연립방정식. 그렇지. 연립방정식 하면 얘랑이 나오겠지. 그냥 구해가지고 넣으면 되지? 계산 안 할 테니까 내가 풀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거 넘어갑시다. 자, 페이지 64페이지 갑시다. 64페이지 이거 5분의 4구나. 이거 5분의 4네. 64페이지에 문제 읽어보자. 4장의 시사의 당첨권 포함하여 10장의 경품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써야지. 당첨 4개, 낙첨 6개, 합쳐가지고 10개. 자, 각을 두 사람이 이 순서대로 경품권을 임의로 한 장씩 뽑을 때, 빨리 현관펜 쳐. 두 사람이 이 순서대로 경품권을 임의로 한 장씩 뽑을 때, 각과 을이 모두 시사의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 뭐 해야 돼? 그러면 첫째, 그 한 장씩 뽑을 때 때에서 일단 끊어 보면 때에서 끊어 말해 때 앞에 시행이야 사건이야 말해봐. 틀려도 돼. 말해 그냥. 시행이지. 어떤 결과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당연히 시행이야. 조건부 아니야. 시행이라고 써 빨리 그러면. 시행이라고 쓰고 앞에다가 시행이라고 쓰고 뒤에 거는 볼 것도 없지. 뒤에는 무조건 사건인 거니까. 각각 을이 모두 시사의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 자, 핵심은 그거지. 순서대로 뽑는데 뭐가 존재해? 뭐가 존재해? 순서가 존재하네. 순서가 존재하거나 순서가 존재하거나 나열을 하는 상황에서는 뭐 하기로 했냐? 그렇지. 무조건 자리 만들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자리 안 만들면 같이 죽자는 거다. 진짜 갑이 뽑고 을이 뽑는다. 이 순서대로 알겠지? 한 개씩 뽑겠대. 근데 갑과 을이 모두 당첨권을 뽑고 싶대. 아, 너도 당첨권 뽑아야 되고 너도 당첨권 뽑아야 되는 거구나. 가 되는 거야. 맞지? 이거 세면 된다고. 자, 그러면 또 나왔네. 한 번 더 쓰고 갈게. 뽑기의 세 종류 다 외웠지? 별표 다 외우라고 했지 분명히. 야 도윤아, 뽑기의 세 종류 뭐 있니? 시연아 뭐라고? 이미 뽑기. 이미 뽑기. 또 시연아 다음. 민수야 다음. 하은아 다음. 수인아 다음. 복원 추출 외워라. 외워. 이미 뽑기,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지? 얘네들을 구분하는 게 순서가 존재하냐 중복이 되냐 안 되냐. 임의로 뽑는 거, 임의로 뽑는 거 순서 없다 그랬어. 맞지? 그리고 당연히 중복이 안 돼. 동시에 뽑는 거야. 다시 예시. 주머니에 공 5개 들어있습니다. 임의로 3개를 뽑겠습니다. 이거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로 세냐? 얘 뭐로 세냐? 임의 뽑기? 조합으로 세지. 그렇지. 조합으로 세는 거야. NCR로 세는 거야.
말해봐라. 복원 추출은 순서가 있냐 없냐? 있어 없어 순서? 있다 그랬지 분명히. 한 개 뽑았어. 다시 넣었어. 또 뽑았지. 이미 첫 번째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거랑 순서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나 순서 있다. 복원. 다음 비복원 순서 있어 없어? 있어. 뽑고 안 넣었어. 그리고 또 뽑았어. 순서 있잖아 이미. 복원 당연히 중복돼. 다시 넣었으니까. 얘 다시 안 넣었지? 돼 안 돼? 근데 그렇지. 얘네들 중요하다고 그랬지. 순서가 있는 놈들 뭐 하자고? 말해 순서가 있는 놈들 뭐 하자고 그랬어? 까먹지 마라. 자리 만들려고 했다 분명히. 거기 보니까 심지어 써져 있지. 뽑은 경품권은 다시 넣지 않겠대. 괄호 돼 있지 괄호. 뽑은 경품권은 다시 넣지 않겠대. 빨리 밑줄 치고 비복원이라 빨리 써보면. 뽑은 경품권 다시 넣지 않는다. 밑줄 치고 비복원. 비복원은 우리가 자리 무조건 만들기로 했으니까 자리 심지어 이렇게 만든 거야 또. 되겠지? 자 그러면 자 분모 먼저 세자. 분모. 자 분모 먼저 세겠습니다. 분모는 분모는 그냥 뽑는 거야. 얘 아무 생각 없이 뽑고 뽑는 거야. 시연아 답은 몇 개 뽑을 수 있어? 어 10개. 그러면 갑이 한 개 뽑았으니까 시연아 몇 개 남았어 이제? 어 그럼 우리 9개 뽑을 수 있겠네. 이게 분모야. 됐지? 다 했어. 자 그 다음 분자야. 분자는 너 동그라미 뽑고 우리 동그라미 뽑겠대. 맞지? 하은아 동그라미 경우에서 몇 가지야? 4가지. 오케이. 그럼 한 개 없어져서 비복원이니까 동그라미 몇 개 남았어? 어 잘했어. 이게 이제 확률이야. 되겠지? 어 이렇게 세자라는 거야. 다음이야. 자 다르게 풀어볼게. 다르게 풀어볼게. 조건부 확률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뭐 배우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우고 독립을 배우고 독립시행의 확률 세 개 남았어. 세 개 배우면 그냥 확률이 끝나. 통계야. 통계에서 네 개 배우면 끝나. 너 일곱 개 배우면 끝나는 거야 확률통이. 알겠지?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너희는 잘 쓰지 않을 거야 이거. 하지만 언젠가 한번 들어볼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 거야. 확률의 곱셈 정리가 뭐냐면 P, A, B는 어떻게 계산하니가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거든.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가 확률의 곱셈 정리야.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P, A 교집합 B가 들어가 있는 확률이 있거든. 그게 뭐게? 조건부 확률. 그렇지.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먼저 배운 거야. 알겠어? 자, 간다. 조건부 확률의 뜻이 뭐였냐면은 P, B와 A는 이렇게 생겼거든. 느껴봐. 얘 P, A 중에서 두 개의 교집합이 분자로 올라가. 여기가 우리가 알고 싶은 놈이 있네. 맞지? 그래서 얘를 여기 넘겨. 여기 넘기면 아 PA 교집합 B는 이렇게 구한대. 얘 이렇게 구한대. A의 확률에다가 P, B와 A를 곱해가지고 확률을 구한대. 알겠어? 아 곱했네? 곱했네? A 교집합 B의 확률은 곱으로서 확률을 계산한다는 거야. 그래서 곱셈 정리야. 알겠니? 그리고 혹시 기억나냐? 얘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냐? A, 교, B. 내가 교사건 아니라고 그랬다?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 곱사건이라고 그랬어. 얘를 왜 곱사건이라고 부르냐면 곱으로서 계산하기 때문에 얘를 곱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럼 느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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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연해. 봐봐. 이게 뜻이 뭐냐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는 건데 A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B를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너랑 너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의 확률을 잘 들어. 이게 아니야. 아니야. PA랑 PB를 단순히 곱하는 개념이 아니야. 왜냐하면 A가 일어났거든? 그러면
그 A라는 놈이 B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야, 분명히. 맞지? 그냥 B의 사건을 확률을 계산하면 안 돼. 얘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먼저 일어난 놈이 뒤에 일어난 놈한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영향하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조건부 하에 일어나는 확률을 곱해서 계산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너무 당연하지? 너무 당연하지 않나? 너랑 너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그냥 PB를 곱한 게 아니다. 먼저 일어난 A가 B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걔의 영향하에, 걔의 조건하에 일어난 B의 확률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근데 너희가 잘 쓰지는 않아, 이걸. 그러니까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알겠지?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간단하잖아. 근데 일단 첫 바퀴니까 얘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줄게. 잘 봐라. 문제에서 이렇게 써있어. 갑과 을이 모두 당첨권을 뽑겠대. 모두야, 모두. 모두야, 이 모두. 모두가 교집합이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야. 봐봐. 아유, 귀 아파. 자, 갑이 당첨권을 뽑겠대. 야, 을도 당첨권을 뽑겠대. 알겠지? 이거 갑 당첨, 을 당첨하면 안 된다고. 갑이 당첨될 확률 곱하기. 그럼 갑이 당첨됐지? 그 가정하에, 그 가정하에 을이 당첨될 확률을 곱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얘가 얘한테 확률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럼 봐봐. 갑이 당첨될 확률이 몇이냐면 처음에 10개가 있었는데 당첨이 4개가 있으니까 얘는 10분의 4야, 그냥 이렇게. 10분의 4야. 됐지? 그리고 아, 갑이 영향을 준 거야. 을이 뽑는 확률에다가. 어떻게? 너가 이미 당첨을 뽑은 바람에 너가 4개가 아니고 3개로 바뀌어버린 거지. 이렇게 영향을 줘버렸다고. 그 영향 하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아, 갑이 준 영향, 당첨권이 9개로 바뀌었다. 그리고 갑 때문에 당첨권이 3개로 바뀌었다. 영향을 주고 있잖아. 너희가 만약에 얘를 단순하게 갑이 당첨된 거, 을이 당첨된 거 하잖아? 그럼 갑이 당첨된 거 10분의 4 라고 쓰고 영향을 안 줬다는 거거든. 영향을 안 준 거야. 그럼 얘도 10분의 4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이게 계산 아니라고. 반드시 먼저 일어난 걔의 영향하에 일어난 확률을 계산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다 라는 거. 하지만 뭐 잘 쓰진 않을 거야. 납득하지? 내가 이거 설명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풀이를 납득했잖아. 맞지? 주로 이제 이렇게 풀어갈 테니까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조건부만 할 줄 알면 된다라는 거. 해가지고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자 45분까지 쉬겠습니다. 고생했다 얘들아. 아. 갔다 오세요. 10분에 남았는데 뭐. 잠깐 떨어졌어. 여튼 이런 게 더 있어. 일부러 잠깐 떨어졌어.
연습생 이름을 영캔트 일부야. 아니 세미프 오메 세미프 반포했어. 세미프 아니고 월팬이고 선생 이름 팬. 이거 판매량은 여기서 못 봐. 아 그거 컴퓨터로 만나. 너무 아까운데 이거 근데 군밭에? 어 12억대 팔거든요. 어 근데 그게 한 2, 3, 2주? 2주 됐어. 어 이거 근데 지금 오르는 편인데? 어? 봐봐 그때였잖아 지금 이 정도는 오르네. 더 이상 오르진 않을까? 어 얘네가 지금 신규 시즌 나왔어가지고 잠깐 떨어진 건가? 가림샤 얘 잠깐 떨어지고 있네. 다시 안 떨어지죠 이때? 그러겠지. 12억 얘도 마르세요? 12년 여기까지 안 떨어지지.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지지. 근데 얼마나 비싸. 12억 18억 가비들은 18, 12, 20, 30, 33억 비슷하고? 33억 필요해. 없잖아 그 돈이. 언박스클린 뭐야? 어. 다 팔렸네. 받아버려. 한 번에 수수료 없이. 수수료만 1억. 카카를 안 쓰네 브라질인데. 돈이 되게 멈춰. 카카 얼마나 좋은데. 제일 비싸네 45불이야. 호나우드를 안 쓰네. 그게 막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 호나우드 안 좋다고? 너 써보긴 했냐? 좋대. 나 TT가 제일 TT까지 써봤어. TT 한 3칸? 대상이야 너 이거 썼을 때 침투를 존나 잘했어. 다 받으면 14. 다 받아야 14. 희방으로요? 아니 1420 네 지금 받아줘. 1420 한 10? 16억? 16억 줍니다. 돈이 안 돼. 안타깝네. 벌리비아 지로 지도는 하락세. 16억 받겠지. 어. 16억 받으면은 못 맞추잖아. 공격수 두 개 하고 나머지 빼면 이게 뭐 빼? 싼 애들만 맞추고. 아직 선수 있어 그게. 아 아직 안 받았구나. 맞추고. 세는데 네 명 빼면 10억 나오고. 나도 블랑도 이 다시 나오고. 블랑은 안 빼지. 블랑은 빼버렸어. 지게는 좀 안 돼. 센터에서는 좀 잘. 리지만트 그냥 하자. 미치게. 가만히 있어. 바람도 그냥 지금 빼자. 아. 바람이 쌉싸기다 난 건데. 그 바람이. 싹 하락세네. 다시 끌고 일단 하고. 아니야, 바람은 그냥 그래. 고지신 망가나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 추석이니까 설날이니까 설날 선수 일단 다 팔렸다. 다 팔렸어. 다 팔렸어. 그 얘기만 팔렸고. 아 그러네. 설날 때 떨어지니까 설날 때 살까? 아닌가? 아닌데 근데 이미 다 나왔어. 설 패키지는 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설날 때 버닝이 있잖아. 그건 어때 하는 게 그
글쎄 버닝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럭키 넘버 이거 빠지고 또 나왔어. 나왔어? 응. 그래가지고 지금 또 나 일어나고 있을걸? 지금도 약간 풀리는 중이야. 지금 내가 살짝 사는 게 사야 되는 네이마 가린 자가 네이마 네이마를 좀 찾을 수 비싼 거 공격하는 게 너한테 맞는 거 같아. 어? 다른 게 아니야? 이것보다 이 스킨 정말 비싸. 다비드도 있어. 어, 얘는 사는 게 좋아 지금. 얘는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는 투어 다비드로 사는 게 루이스는 무조건 이거지. 강화가 터질 수도 있잖아. 터져봤자 이것보다 다비드 로이스도 지금 이맘때쯤 사야 돼. 가린샤 가린샤 LH 가린샤 LH는 살짝 오르는데 살짝 가린샤랑 이마를 사고 너무 비싸. 67억은 이것보다 비싼 거 쓰면 끝이. 얘는 약간 어리거든. 얘는 다른 공격팀을 일단 다 공격팀을 일단 다 해가 좋은 조건 같아. 지금 여기 CEM에 한 명 있고 있으니까 CEM 누군데? 푸틴. 아 CEM 자리 CEM 그냥 버리자. CEM 자리를 주고 마르셀로 안 싸우러? 아니요. 다비드 루이스다. 와 카를루스 카프로 신었지. 카를루스 왼쪽에 얘는 지금 존나 끌었거든. 지금 다시 급여 10불을 왼쪽 풀백에 태워? 이거 애초에 급여가 그런 거 다 급여를 안 해봤네. 계산 붙여. 급여를 안 했어? 미친놈. 그래 딱 봐도 될 것 같아서. 아 19가 많네 생각보다. 계산이 좋아. 풀백에 10불 태우는 거는 카를루스를 CDM에 쓰던 거 중고에 존나 사이 미친 카를루스 거기 해봐 64페이지 64페이지 풀어라. 64페이지 풀어라. 영상 64페이지 풀어라.
3-1번 갑니다. 오픈 사람들은 보세요. 4개의 불량품을 포함해서 11개의 제품이 들어있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양품이 7개가 되는 거고 불량품이 4개가 있는 거지. 임의로 한 개씩 두 번 꺼낸대. 비보건으로. 자리 만들라고 했다, 분명히. 자리 안 만든 놈들이 있어, 내가 돌아다니면 보니까. 약속 지켜. 비보건 한 개씩 두 번 꺼낸다. 자리 만들기. 여기서 모두 불량품을 꺼내지 않을 확률이다 그랬으니까 다 양품을 꺼내라는 거 되겠지. 자, 분모 먼저 세겠습니다. 분모. 분모는 여기 11개가 올 수 있고 여기 10개가 올 수 있으니까 분모가 되겠고, 분자는 다 양품을 꺼낸다 그랬으니까 여기 7개, 맞지? 그리고 비보건이니까 6개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 만들어라. 비보건이면 시골만 풀지 말라 그랬어. 자리 만들어. 더 줄게. 3-2번 풀고 갑니다. 어느 소모임의 20명의 회원 중에서 여자 회원이 12명이래. 남자 몇 명이야? 8명. 이거 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남자 8명. 여자 12명. 대표랑 부대표 한 명씩 뽑혔대. 대표 한 명. 부대표 한 명. 뭘 열심히 식을 쓰고 있냐? 그냥 그림 그려서 풀면 되지. 자, 한 다음. 여기서 한 명씩 뽑겠대. 분모 먼저 가자. 한 명씩 뽑겠대. 몇 명 올 수 있어, 여기? 분모야, 분모. 20명이잖아. 20명 올 수 있잖아. 몇 명 올 수 있어? 19명. 분자. 얘, 여자로, 여자 뽑고 싶어, 여자. 대표로, 여자. 여자 뽑고 싶어. 이게 남자 뽑고 싶어. 또 3명 되잖아. 여기 여자 몇 명 올 수 있어? 12. 그렇지. 남자 몇 명 올 수 있어? 그럼 대체 뭐가 옳은 거야? 그림 좀 그려. 다 왜 식으로 풀려고 그래 자꾸. 맞지? 계속 끝내겠습니다. 4번 갑시다. 4번. 자, 확률의 굽셈 정리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베이지 정리. 베이지 정리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조건부 확률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어디 있냐면, 살짝 부담스러워 할까봐
세 번째 장 뒷페이지 있습니다. 셋째 장 뒷페이지. 셋째 장 뒷페이지가 있어.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당연한 거니까 잘 들어봐라. 전체 수합이 이렇게 U가 있다 쳐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A가 있어, B가 있어. 이렇게 생겼을 것인데. 자, B라는 영역은 B라는 영역은 이 B라는 놈, 이놈은 주황색 부분과 녹색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주황색과 녹색을 합친 게 바로 B가 되겠지. 동의하니? 주황색 한번 써볼게. 주황색은 이렇게 써도 괜찮겠니? A랑 B가 겹치는 부분이다 라고 써도 괜찮겠니? 그렇지? 자, 녹색 써볼게. 녹색. 녹색은 이렇게 쓰자. 우리가 멋있게 A가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써? A가 아닌 거 어떻게 써? A 여집합 잘했어. A가 아닌 부분과 B가 겹치는 거 라고 쓸 수 있겠구나. 되니? 이게 베이지 정리야. 얘 B라는 놈을 너랑 너로 나눠서 쓰겠다. 베이지 정리. 당연한 거지? 뭔 소리야? A랑 겹치는 부분과 A랑 안 겹치는 부분을 더하면 B가 될 것이다. 되겠지? 이게 베이지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언제 쓸 거냐면, 너희가 문제 풀다가 이런 거 나온다, 이런 게? 갑자기 B의 확률을 구하래, 나보고. B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얘한테 영향을 주는 어떤 A라는 사건이 여기 앞에 주저리주저리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얘한테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이 앞에 주저리주저리주저리 써져 있다고. 그럼 그때 베이지 확률, 이 베이지 확률을 쓸 거야. 어떻게? 이 B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놈이 영향을 주니까 너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것과 너가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일어날 확률로 나눠서 각각 쓰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어디 돼 있냐면, 자, 몇 페이지냐면 첫 번째 장의 두 번째 페이지야. 첫 번째 장이 두 번째 페이지가 되는 거고, 여기 써놨어. 여기 보이지, 이거? 확률이 기본 케이스 분류라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처럼 형광펜 다 치도록 해. 여기. 형광펜 치세요, 이거. 이 부분. P, B를 구할 때, B 사건 앞에 A 사건이 영향을 준다면, 걔를 분류해가지고 확률을 구하도록 하자. 라는 거야. 이제 형광펜 다 쳤지? 그렇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필드에 4번 가보겠습니다. 필드 4번. 그 4번을 풀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흰 공이 5개야. 흰 공 5개야. 검은 공이 4개야. 갑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공을 한 개씩 꺼내게 때 빨리 또 밑줄 쳐, 빨리. 순서대로 공을 한 개씩 꺼내게 때. 그리고 때에서 끊고. 순서대로 꺼내게 때. 순서대로 공을 한 개씩 꺼내게 때. 뭐가 존재해? 그럼 뭐 하기로 했어? 자리 만들어야 돼, 알겠지? 약속이야. 아, 갑이 뽑고 을이 이렇게 순서대로 뽑는 거니까 자리를 먼저 만드는 건데, 그 때에서 끊었고 때 앞에 시행이야, 사건이야? 시행이야. 그럼 니들이 그냥 확률 계산하면 돼. 조건부 아니야. 그냥 세면 돼.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 거래. 야, 보이냐? 을이 검은 공을 뽑겠대. 이놈이 검은 공을 뽑겠대. 검은 공을. 일단 분모는 너무 쉬우니까 분모는 9 곱하기 8이니까 이제 그만 센다. 이제 을이 검은 공을 뽑을 거거든? 느껴져? 느껴져? 을이 검은 공을 뽑겠대. X를 뽑겠대. 앞에 누가 있어? 갑. 갑. 그렇지. 나 갑이 먼저 뽑잖냐. 이놈이 있는 거야. 이놈이. 이놈이 이렇게 주저리저리 있는 거라고. 그럼 얘가 뭘 뽑냐에 따라서 우리 이거 뽑는 확률이 영향을 받는다니까? 당연한 거잖아. 너무 당연하지. 너가 이거 뽑냐 이거 뽑냐에 따라서 얘가 검은 공 나올 확률은 달라질걸? 그래서 그 케이스 나눠서 세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놈으로 앞에 있는 이 A로 나누라고 이렇게 나누라고.
놔두자. 놔두자. 놔둔다. 말해. 감히 못 뽑을 때. 동그라미 뽑을 때. 또 감히 못 뽑을 때. X 뽑을 때. 놔둬서 세라고. 감히 동그라미 뽑을 때. 을이 X 뽑을 확률. 케이스 나도 세고. 갑이 X 뽑을 때, 을도 X 뽑을 확률, 케이스 나도 세라고. 당연한 거잖아, 이거. 그치? 한 달에, 야, 갑이 동그라미 뽑는데. 해. 동그라미 뽑는데, 동그라미. 할게. 야, 갑이 동그라미 뽑을 확률, 이거 일단, 분모가 9 곱하기 8이었어. 맞지? 분모가 9 곱하기 8이었어. 야, 갑 동그라미, 경우에서 몇 가지야? 다섯 가지, 한 번 다섯 개. 야. 을은 X 뽑는데 X, X 이거 X X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이때는 뭐? 맞지? 20, 100이지. 5 곱하기 3. 그럼 5랑 4, 5랑 4랑 쓰기. 이렇게 이해할게, 이해할게. 이 마찬가지로 확률이 뭐였냐, 분모가 뭐였냐면 9 곱하기 8. 갑이 X 뽑겠대. X X 몇 가지? 네 가지. 그렇지. 을 X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지, 한 개 뽑혔으니까. 오,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 됐지? 한 번 더 하자. 4-3번. 1자. A주머니에는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가 들어있어. 써볼게. 자, A주머니에는 빨간 공, 파란 공. 동그라미가 빨간 공이야, X가 파란 공이야. 얘 3개 들어있고 얘 5개 들어있어. B주머니에도 공이 들어있어. 근데 빨간 공이 2개 들어있고 파란 공이 4개가 들어있어. 이렇게 이 주머니에서 하나를 택해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겠대. 끊어. 떼서 끊어. 말해. 무슨 뽑기야? 아니, 시행이야 사건이야? 시행이야. 뽑기만 한다고 했으니까 조건부 아니야. 오케이. 2개의 공을 이 주머니 중에서 1개 임의로 선택해서 공 2개 뽑겠대. 응, 알았어. 두 개 모두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간다. 그 식을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당연히 얘 시행이니까 무시하고, 때 앞에는 시행이니까 무시하고, 두 개 모두 파란 공, 알겠지? 두 개 모두 X가 나와야 돼. 이거 구할 거야. 알겠지? 얘를 계산해야 되거든? 얘를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그 앞에 느껴져? 뭐래? 두 개 모두 X로 나와야 되는데. 느껴지나? 이 두 개 모두 X가 나오는 게 케이스 분류 되지. 어떤 케이스? 그렇지, 여기서 나오구나. 여기서 나오구나. 맞지? 본능적으로 케이스 분류 되지 않냐? 케이스 나눠서 세자고, 얘. 케이스 나눠서 세자. A에서 두 개 X 나올 수 있지. 맞아. B에서 두 개 모두 X 나올 수 있지. 그래. 자연스럽게 케이스 분류 할 수 있다고, 이 정도는. 세면 끝나겠네, 그냥. 하자. 야, A 주머니래. A 주머니를 뽑아야 될 거 아니냐? 야, A 주머니 두 개 있잖아. A 주머니 뽑을 확률 몇이야? 어,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 써. 이렇게 2분의 1. 자, 그럼 A 주머니가 뽑혔다 치고. 자, 이 중에서 두 개를 뽑겠대. 무슨 뽑기? 이미 뽑기. 이미 뽑기는 뭐로 세기로 했냐? 초화. 그렇지. 그러니까 불러. 82. 맞지? 얘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 뽑는다 그랬다. 임의 뽑기 82. 82. X 중에서 두 개 뽑기로 했으니까 52 해가지고 끝난다고. 괜찮지? 얘 가자, 얘. B를, B주머니 선택할 확률 몇이냐?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또 두 개를 동시에 뽑겠대. 몇 가지는? 60. 그치, 60. 잘했고. 그럼 이 중에 두 개 뽑으면 되겠네. 다시 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정답이야. 간단하지. 떼에서 잘 끊고, 알겠지? 앞뒤 잘 분석해라. 뭐 케이스 분류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만 더 할게. 얘네들이 살짝 헷갈려 할까봐 하나만 내가 더 할게. 4-1번 갑니다. 4-1번 뭐라고 되냐면, 어느 야구팀은 비가 오는 날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4야.
그렇구나. 자, 이런 것들 자료 항상 알지? 공부하는 사람은 자료를 잘 정리해야 돼. 그거 너희가 고등학교 때 터득해야 돼. 나중에 어른에서 써먹으려면. 비가 온대. 야, 비가 오는 날 내가 이길 수도 있어. 맞지? 질 수도 있어. 이렇게 정리하라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이길 확률이 몇이냐면 0.4야. 비가 오기,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질 확률은 몇이겠냐? 당연히 0.6이지, 맞지? 당연한 거잖아. 이게 자료 정리야, 이런 것들. 미리미리 습관을 드러나야 돼. 그 다음 문장 읽을 거야. 비가 오지 않는 날이라 그랬어.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내가 이길 확률이 0.6이란다. 그리고 이때는, 그럼 당연히 몇이겠어?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읽었다. 쳐보자. 이번 주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0.3이래. 끊어. 0.3일 때. 끊었니? 뭐야? 시행이야? 사건이야? 뭐게 이거? 뭐게? 시행? 말해봐. 뭐 벌어졌냐? 뭐 벌어졌어? 뭔데? 그런 말 없지. 아무것도 안 벌어졌다. 그 다음 읽어봐. 아니 그 다음 그거 봐봐. 다시 한번 읽어봐. 누가 뭐 했냐? 안 했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시행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그냥 정보를 알려준 거다. 알겠지? 그냥 정보라고 써놔. 정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시도도 안 했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도 않았어. 정부야. 그래서 이거 봐. 조건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팀이 이번 주 토요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 거의 미쳤지고. 토요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 한다. 이게 뭐 한다고? 이길 확률 구하래. 구하래. 알겠지? 이렇게 식 바꾸는 거 잊지 마.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이길 확률. 얘 계산한다. 내 이기고 싶거든? 이길 확률 계산해야 돼. 느껴서? 누가 지금 영향 주고 있어? B. 맞지? 아, 나 지금 이길 확률 계산하고 싶은데 얘한테 영향을 주는 B라는 사건이 앞에 주저리 주저리 이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영수야 뭐 해? 케이스 분류. 그렇지. 케이스 분류 하자. 서연아. 케이스 어떻게 분류할래? 비가 올 때랑. 너무 잘했어. 그렇지. 야, 비가 올 때 이길 확률이랑 비가 오지 않을 때 이길 확률. 이걸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랬냐? 민정아 다섯 글자 뭐라고 했어? 조건 확률. 그래 괜찮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뭐야, 시연아. 이거 뭐라 그랬어? 무슨 정리였지? 기억하냐? 수인아 무슨 정리라고 했어? 얘기 나누는 거. 응? 베이지 정리 알겠지? 여기 나오는 거 베이지 정리 한다고 했어. 베이지 정리 하자. 야, 비가 왔을 때 이길 확률이야. 거기 보여? 비가 와야 된대. 비가 올 확률이 몇이래? 너가 0.3이라고. 0.3이라고 됐지? 0.3이야. 야, 그 비가 안 올 확률은 몇인데? 0.7. 당연한 거 아니야? 야, 그럼 봐봐. 비 왔다. 야, 비 왔을 때 그럼 이길 확률 찾자. 뭐야? 비 왔을 때 이길 확률 몇이야? 0.4. 돼. 얘 가자. 비 안 왔을 때 이길 확률 몇이야? 0.6. 더하는 거라고. 할만하지? 좁아 그냥. 해서 느낌 알까? 자, 연습해봐야겠지? 야, 내가 푼 거 다시 풀어야 돼. 알지? 내가 푼 거 다시 풀어. 자, 선생님이 이거 풀면서 선생님이 알려준 별표도 다시 한번 같이 정리해보라고, 머릿속으로. 알겠지? 같이 암기하면서 해봐. 65페이지 시작.
풀었어? 벌써? 네? 다 풀었어? 5번 방송단 66페이지. 아, 거기 별표 3개 쳐라. 야, 오늘 진짜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다 알려줬다. 다 알려줬고, 뭐 이해해보자, 이제. 이거 풀 수 있으면 조건방을 다 이해한 거야, 이제. 계속 가르쳐 줄 거 이제 몇 개 없어. 간다. A 주머니에는 흰 곳을 3개랑 검은 곳을 4개가 들어있대. 그걸 당연히 그림 그려. 그림 그려. 이렇게. 다음. B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4개 있고 검은 구슬이 2개가 있대. 이렇게. 자, 두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해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다. 뭐 임의 뽑기인가 봐, 맞지? 그럼 동시에 다 체크 좀 하고. 근데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거든?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가 나왔을 때 끊어. 봐봐, 두 개 뽑았거든. 흰색 하나, 검은색 한 개가 나왔을 때 말해. 사건이야, 시행이. 그렇지, 사건. 아, 드디어 등장해. 지금까지 배운 거 종합 문제가 되겠네. 이 앞에 사건이니까 무슨 확률이겠냐? 바로 조건부겠지. 그렇지. 근데 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였을 확률과 얘 당연히 뭐야? 사건이야. 알겠지? 조건부네. 아, 조건부구나. 자, 6자. P. A 주머니였을 확률이야. 뭐가 나왔을 때?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나왔을 때. 이거 나왔을 때 A 주머니였어. 야, 생각해봐. 야, 흰색 하나, 검은색 한 개가 나왔대. 벌써 머릿속으로 케이스 분류되지 않냐?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어디서 나올 수 있어? 어디서 나올 수 있어?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어, 그렇지.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A에서 나왔을 확률 구하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 벌써 머릿속으로 케이스 되잖아. 너 보자마자 어,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야. 그럼 A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B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네. 아, 그 중에서 A에서 나왔을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자, 식으로 바꾼다. 얘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하기로 했나? P, 뭐가?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일 때 A에서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나왔을 확률. 됐지? 됐지? 한다. 세자 아까지 그 족밥이잖아. 조건부 몇 번 센다? 그렇지. 뭐랑 뭐?
분모 분자 세는 거 쫄지 마. 조건부 두 번 세면 돼. 그냥 확률 문제를 두 번 푸는 거야. 얘랑 얘를. 알겠지? 야, 분모 세겠습니다. 분모. 아,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나올 확률을 구할 건데, 아, 니들이 케이스 블루 된다며, 이거. 맞지? 어떻게 케이스 블루 된다고? 그렇지. A 주머니에서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B에서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나올 수, 그래, 할 수 있잖아, 이거. 방금 배웠으니까. 되지? 세면 돼. 주머니 두 개 있어. A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확률 몇이야? 그렇지, 2분의 1. 자, 그럼 A가 선택이 된 거야, 이제. A가 선택이 되었어. A가 지금 여기 있대. 이 중에서 두 개 뽑겠대. 동식 뽑기니까 무슨, 뭐로 뽑아야 돼? 그렇지, 불러. 그렇지, 7C,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하자. 3C1, 4C1. 그래, 우리 그냥 3C1, 4C1 하지 말고 그냥 3이랑 4 쓰자. 됐다, 끝. 됐지? 저 분모 구하고 있다. 다음, 얘 가자. B 주머니를 택해야 될 거 아니냐? 확률 몇이니? 2분의 1. 2분의 1, 그렇지. 야, 그럼 B가 선택이 된 거야, 이제. 그럼 여기서 또 몇 개 뽑는다고 그랬어? 어떻게? 60. 그렇지, 60. 조합 뽑기. 응. 그럼 저기 동그라미 중에 하나, X 중에 하나니까, 그래. 이거 더한 게 분모라고. 알지? 이게 분모야. 그래서 쓸게. 자, 저 확률, 자, 저 확률. 저 확률. 이게 분모야. 2분의 1 곱하기 7C2에 3 곱하기 4 더하기 2분의 1에 6C2에 뭐 4 곱하기 이게 분모라고. 근데 봐봐. 분자 3개. 그럼 이제 분자가 뭐야? A 뽑고 이거 나올 확률이지. 그래서 구해놨네. 얘잖아. 그래, 얘가 분자야. 그렇지? 얘가 분자야, 분자. 올리면 되게 돼서 그냥. 맞지? 올려. 2분의 1, 7C 2분의 3 곱하기 4. 끝났네. 되겠지? 간단하네, 그냥. 다시 정리하자. 뭐, 어쨌든! 뭐, 끊어. 다시 정리할게. 끊어. 내에서 끊으라고, 무조건. 얘가 사건이야? 조건부야. 식으로 바꿔, 이렇게. 되지? 조건부. 두 번 세. 이놈 세고 이놈 세면 돼. 얘 셀 거야. 분모 세려고 얘 써봤어. 느껴진다니까? 케이스 분류? 어,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나왔어.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 해가지고 베이 정리. 세. 맞지? 어, 분모 끝. 근데 대부분의 조건부 문제가 분모를 세다 보면 그 중에 분자가 있어. 말이 두 번 세는 거지 분모만 세면 거의 끝나. 알겠지? 그래서 세면 된다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 하나 더 알게. 5-2번은 꼭 너희가 해봐. 알겠지? 똑같은 문제니까 해보고 5-1번 선생님 다시 풀어볼게. 야, 어느 축구팀이 있어. 이번 시즌에 A구장에서 전체 경기의 20%를 치르겠대. 이 축구팀의 A구장에서의 승률은 70%, 타 구장에서의 승률은 30%래. 그렇구나.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이 팀이 승리했을 때 그 경기를 한 곳이 A구장이었을 확률일 거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존나 어렵네. 첫 번째부터 잘 끊어보자. A구장에서 전체 경기의 20%를 치르는 거야. 보여줄게. 느껴지냐? 뭐가 느껴져? 한 글자로 딱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표가 느껴져야 돼. 봐봐. 왜 표라고 느꼈냐면, 표 언제 쓴다 그랬어? 배반인 사건이 두 부류라 그랬지. 느껴봐. 그럼 봐봐. A구장이 있잖아. A구장이 있는 거야. 그리고 A구장이 아닌 타구장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한 부류가 있잖아. 맞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승리가 있는 거야. 승리. 승을 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거지. 봐봐, 이렇게 사건이 두 부류가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저렇게 식으로 지랄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 훨씬.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봐봐, 이렇게 해놓고 해볼게.
자,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 숫자 니들 잡기 나름이야. 그 당연히 제일 만만한 게 100이거든 그냥. A구장에서 전체 20% 한다고 해서 여기서 20경기를 하나 봐. 그러면 A구장이 아닌 곳에서 몇 경기 하겠어? 80경기 하겠지 당연히. 다음이야. A구장에서 승률이 70%야. 야, 여기에서의 승률이 70%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20경기 떴거든? 여기에 70%가 승리했다고 몇 경기야 그러면? 여기 70%가 몇 경기야? 10분의 7 곱하면 되는 거 누구나 알지? 70%가 10분의 7이니까 그럼 곱하면 몇이야 여기? 14경기 되지? 그럼 몇 번 진 거야? 그렇지, 당연한 거잖아. 지금도 할 수 있잖아. 다음 타 구장에선 승률이 30%야. 요거 이게 30%라고. 얘 30%가 6이라고. 10분의 3을 곱해 몇이야 그러면? 24. 그렇지, 24. 그럼 여기 몇이야? 56, 56. 됐지? 자, 그리고 더 합치면 몇이야? 30? 이거는? 60. 그렇지. 자, 그래서 다시 언제 표를 만드냐면 표 언제 만든다고 민정아? 배반인 사건. 그렇지. 배반인 사건이 두 부류가 느껴지면 표 만들어. 훨씬 빠르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마지막 걸 읽을게. 승리했을 때 끊어 빨리. 승리했을 때 사건이야 시행이야? 사건. 그렇지. 사건이야. 사건. 이놈 사건이야. 사건. 승리 몇 경기 했는데? 38경기. 맞지? 근데 A구장이었을 확률. 이것도 사건인데. 무슨 확률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표 있을 때는 바로 가자 그랬잖아. 어떻게? 승리했을 때 A구장의 확률. 그래서 38분의 14로 끝내는 거야. 되겠지? 끝. 그래서 이거 표로 풀면 돼. 배반인 사건이 두 분은 그냥 표로 풀어. 할 수 있겠지? 표로 풀어. 자, 해봐 이제. 66페이지. 66페이지 해봐. 그 5, 필수의지 5번, 문제 5, 1번, 2번 셋 다 풀어야 돼.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한 문제만 더 풀까 우리 이제 한 문제만. 유형평 펴봐. 유형평. 자, 유형평 펴도록 합시다. 유형평. 오늘은 숙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 30문제 됐나봐. 어디 갈 거냐면 16번 정도 가보자. 31페이지 16번. 자, 이게 16번이 교과서 이름이라서 신사고를 쓰는 교과서 학교가 있을 거야. 거기 학교에서는 거의 50%의 확률로 나오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자, 읽어보자. 어느 마을의 주민의 10%가 독감에 걸렸대. 그럼 90%는 독감에 안 걸렸겠지. 이 마을 병원에서 독감에 걸린 사람을 독감이라고 제대로 진단을 받을 확률이 96%야. 그럼 나머지 4%는 제대로 진단을 못 받았겠네. 독감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독감이라 진단받을 확률은 X%라고 할 때 독감이라 진단받은 사람이 실제로 독감에 걸린 사람의 확률은 47분의 32입니다. 벌써 존나 어려운 것 같아. 맞지? 느껴지냐? 뭐 하고 싶냐? 느껴져? 표야 표. 독감과 독감 안 걸린 놈이 있지. 또 진단이라는 또 사건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직관적으로 느껴야 돼. 아, 이거 표 그리는 거구나. 표. 써볼게. 독감에 걸린 사람이 있어, 진짜로. 독감에 안 걸린 사람이 있어. 독감에 걸린 사람이 10%래. 그러면은 안 걸린 사람은 90명이고 그건 전체 100명이고. 알겠지? 그 다음 해볼게. 진단이라는 게 있는 거야. 진단. 그럼 봐봐. 진단에는 뭐가 있냐면 제대로 진단을 해줄 수가 있어. 제대로 진단을 똑바로 해준 거야. 알겠지? 제대로 진단을 해준 거야. 그럼 얘는 제대로 진단을 안 해준 거거든? 우리 멋있는 말로 오진이라고 하잖아. 괜찮지? 이거 쓸게. 이렇게 사건이 두 부류가 있다고. 이거 너희가 문제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느껴야 돼. 가자. 독감에 걸린 사람 있지. 독감에 걸리는 사람. 얘네 1점. 진짜 독감이라고 진단을 해줄 확률이 96%야. 무슨 소리냐면 야, 독감에 걸린 사람을 독감이라고 진단한 거는 제대로 진단해준 거야. 맞지? 아, 여기야. 여기. 알겠어? 아, 그럼 이 세 장. 이 중에 96%를 여기 넣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100분의 96을 곱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 센스 있게 이렇게 바꾸라고, 단위를. 알겠어? 내 마음대로 바꿔도 돼.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럼 여기까지 했잖아. 그럼 여기 96%래. 여기 몇 명이야? 그렇지, 96명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4명이 된다고. 다음, 독감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얘를 독감이라고 진단받을 확률이 X%야. 여기, 여기. 독감이라고 진단을 받은 거야. 그럼 어디게? 왼쪽이게? 오른쪽이게? 오른쪽이야. 야, 독감에 안 걸린 사람을 독감에 걸렸대. 오진한 거잖아. 여기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100분의 X를 곱하는 거야. 그 몇이야? 그렇지, 9X지, 당연히. 100분의 X를 곱하는 거야. 그 여기 몇 명이게? 900명 마이너스? 당연한 거야. 그렇지. 됐나? 하면 다 나오네. 이거 두 개 합치는 거니까 9x 플러스 4야? 곱하면 996 마이너스 9x 됐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진 문제야.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끝났어. 자, 간다. 마지막 읽을게. 독감이라 진단받은 사람이 찾자. 독감이라, 독감이 아니야. 독감이 아니고
독감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일 때야. 알겠지? 독감이 아니어도 진단은 받을 수 있어, 오진을 통해서. 하자. 독감이라고 진단받았다? 그럼 여기야, 일단. 왜? 독감 진짜 걸린 사람을 제대로 진단하면 넌 독감이라고 진단한 거야. 맞지? 여기. 또, 독감이라 진단받은 사람 여기 또 있어. 어디야? 그렇지, 9X. 여기도 독감이라 진단받은 곳이야. 알겠지? 아, 여기가 독감이라고 진단받은 애들이야. 그래서 얘가 바로 분모라고, 분모. 해서 96 더하기 9X. 얘가 분모야, 분모. 근데 이 중에서 진짜 독감에 걸린 사람은 누구야? 진짜, 이 중에서 진짜 독감 걸린 사람은 누구야? 96, 그렇지. 이거라. 그래서 여기는 분모가 크로스도 될 수 있다라는 거다. 알겠지? 항상 분모가 여기 있다는 편견은 버려야 돼. 그래서 이게 47분의 30이래. 그럼 할 수 있겠지? 크로스 곱해서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체 무슨 느낌인지 알 거고.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까먹지 마. 교과서 문제니까 거기다 써놔. 오진 문제라고 해야지. 이렇게 치고 오진 문제 나중에 까먹지 마. 오진 문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저기 45분에 보도록 합시다. 누구야? 박재영. 어? 박재영. 박재영 피파일? 네. 1등이면 뭔데? 투표 가냐? 그렇죠. 21. 그거 수술을 해야 하는 중인가? 아니, 500,000 주. 최대 15까지만 갔다 왔다. 그럼 뭐가 좋아, 그럼? 통주잖아. 상점 그거야? 이거 럭키 상점. 네, 또 평소 더 쉽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씨, 돈이 없네. 나
아이씨다 2700입니다. 어 미친. 2700이면 나중에 더 먹을 수 있지 않냐? 어 근데 한방 노리냐면 같이 해봐. 빅딩이는 원이랑 빅딩이는 2랑 뭐가 다른 거야?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왜 다른데? 아 똑같네. 야 구매했어. 오 미친. 그럼 왜 사? 쓰레기 뜨겠네. 수고해요. 일단 되면 자살할게. 와 스몰 게임 참여 건데 있네. 나 이거 또 있다. 내가 게임을 했거든.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너 빅게임 했어? 응. 빅게임 2. 그게 빅게임 1 아니야? 응. 빅게임, 야, 스몰게임이 더 비싼데? 돈데. 1500원, 1500. 아, 스몰게임이 좀 더 확률이 높대. 끝난 거야. 뽑기 없어? 에 뽑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뽑기 한 거 아니야? 아닌데? 뭐야 고해 59. 아 좀 기다려. 51명. 다시 나갔다 들어와. 나갔다? 에 이거 그 아 이거 눌러 이거. 되는데? 몇 번이야? 27번. 서로? 너? 어? 아 59번이네. 27번 아니야? 59번이다. 이건 뭐 주는 거냐? 아 얼마냐? 어? 3천만 이상이네 그래도. 야 이를 추천한다 이거지. 야 스몰게임 하니까 스몰게임은 됐어. 50명이야 50명. 오늘 존나 빨리 쓰네. 선수 400거 아니야. 상관없어 보이지. 내가 봤을 때 번호가 안 좋아. 어? 박지영 몇 번이냐? 어, 아닌데? 아, 번호 27번이었어 박지영. 나 27? 아 이게 나랑 똑같은 거 보면 싫어? 그러네. 아니네 얘네 거기서 보네. 그 스피디 사람이 안 죽는데 어떻게 20분도 뛰었어? 피터 가도니 했던 거지. 그리고 지금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 게임 안 하던데 근데 그냥 이것만 해. 모발을 손만 맞춰. 나 내가 지금 몇 포인트 있는지. 당첨되지 않아. 사람들이 안 왔는데? 비싸서 비싸. 빨리 생각해. 아니 나 돈이 없다니까. 나 700원 있어. 700원 씨. 아 답답하다. 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치카 예약한 거 있어서 오늘 못 간다 해라. 아 럭키 너 넘어갔네. 아, 럭키 넘버에 당첨되면 이거 주는 거네, 얘처럼. 이렇게 써있네, 럭키, 럭키, 럭키. 아, 써있네. 근데 얘네 럭키에다가 20번 탔지. 와. 근데 어차피 쓰레기나 하면 거기서 보면. 아니, 이거는 시금급 보상부터 당첨이야. 오, 그러네. 진짜 안 된다. 24명.
일본 이게 나랑 다르냐? 뭐 서머와 다른가? 아 나왔다니까? 어 아니네 24명 맞네. 두 배의 확률. 도사 맞는 거니까. 노미니 때문에 쓰레기. 노미니도 펀드인가? 아닌가? 아니야 토티만 그냥 들어. 그럼 레전드인데? 토티만 리스트는 1등인데. 아 그건 개좋네. 아놀드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되는 거. 데이비스는 아놀드 때문에 4억에서 이거. 나머지 10억 이상이네. 그런데 노미니 때문에 인생 없죠. 76억 다 볼 거 아니야. 나머지는 쓰레기. 키미도 이거야. 수업도 못 해야 되는데. 오늘도 120억이네. 야, 음악회 정말 비싸네. 12억인데. 왜 이렇게 안 하냐, 사람들? 24명. 어, 30 아니야? 이건 쭉쭉쭉 바뀌잖아. 그건 좋은 거 아니야. 아니면 이미 소문 돌고 있을 거 아니야? 쓰레기라고? 40명. 질문 적자. 질문 적자. 유형편 적어라. 유형편. 일단 유형편 적어. 이름도 적어라. 자, 질문을 적어라. 유형편이 없네. 민서는 유형편 적고 개념편도 밑에 적어. 바로
와 당첨 26번이야. 어, 너 몇 번이었냐? 24. 3. 그렇지. 이렇게 어디야? 여기는 잘못 뜬 거예요? 가져오냐? 가져온 사람 옆에 줘. 아니면은 혹시 어딘지 대충 알지? 보세요. 이름 적으라니까 진짜 전나게 안 적어요 진짜. 이거 누구한테 어? 책 이름. 저거 내가 책 이름이 궁금하겠니? 와 진짜. 우리 오빠 다 늦지. 자 이거 가겠습니다. 일단 겹쳐 있는 거 먼저 합니다. 겹쳐 있는 거. 자 유형편 해봅시다. 자기 질문 아니다 하면은 유형편 29권부터 29페이지부터 풀면 돼. 맞지? 유형편 자 7번 먼저 봅시다. 7번 자 7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라 합시다. FX에 대해서 해보자. FX는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x-2, x-5가 되는 거고 얘 두 개 곱한 게 아 0보다 크다. 이거 한번 세 보세요. 자 첫 번째 이거 수학에서 너무 중요하지. 이거 너무 중요한 식이라 그랬어. 곱한 게 0보다 크다.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나누자.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를 세면 될 것 같아. 자,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를 한번 세볼래. 얘가 있잖아. 이게 되나 봐. 얘가 x가 2보다 작으면 맞지? x가 1이면 여기 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거든. 1, 2, 3, 4, 5, 6. 자, 주사위의 눈이라고 해서 얘기되는 건데 1을 넣으면 양수
2를 넣으면 0, 3을 넣으면 음수, 4를 넣으면 음수, 5를 넣으면 0, 6을 넣으면 양수가 되거든. 되는 거니까 해볼게. 너는 플러스가 되는데, 함수값이 플러스가 되는데, 자 이거 fx 값이야. 플러스가 되려면 주사위에 눈 1 또는 6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너 두 가지 되는 거고, 너도 플러스니까 두 가지 해서 2 곱하기 2 해서 총 네 가지 경우가 있겠구나. 얘도 돼. 얘 둘 다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3, 4가 나오면 돼. 따라서 2 곱하기 2 해가지고 네 가지 해서 더한 거 여덟 가지니까 전체 36개 중에 8 해가지고 7번 풀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이렇게 풀도록 할게. 다음 거 봅시다. 19번 갑니다. 19번.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때 이긴 사람이 합류일 확률. 자, 19번이 드디어 등장했구나. 이거 같이 봅시다. 가위바위보 필기하자. 필기하자. 이거 되도록이면 꼭 확률 프린트에다가 필기하면 좋겠는데, 확률 프린트 안 갖고 왔으면 내가 준 프린트 아무데나 필기해. 이게 조건부 뒤에도 있네. 맞지? 확률에다가 필기하라. 확률에다가 가위바위보 갑시다. 설명 안 했지? 안 했을 거야 가위바위보.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한 거 한번 해볼게.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한 거 한번 경우에서 한번 세볼게.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가지냐면 너 세 가지, 너 세 가지, 너 세 가지니까 27가지다. 전체 경우에서는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다음에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해. 가위바위보의 결과로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세 가지다. 세 가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한 놈만 이기는 게 있어. 한 명만 이기면, 그렇지? 한 명만 이겨. 한 명만 이기. 또 다른 케이스 뭐 있나? 또 뭐 있어? 두 명. 그렇지. 두 명이 이기는 거. 자, 얘들아. 한 명만 이겼다의 다른 말로는 두 명이 진다야. 두 명이 이겼다는 것은 한 명은 진다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마지막 어떤 결과가 있나? 그렇지. 비김의 결과가 있어. 해서 이거 한번 다 세볼게. 이거 다 합쳐가지고 27가지다. 맞지? 333. 그래서 자, 한 명만 이기는 건 다시 케이스가 세 개로 나눠져. 어떻게? A만 이길래, B만 이길래, C만 이길래가 돼. 이렇게 세 가지. 말해봐. 야, A만 이기는 거 경우에서 몇 가지게? A만 혼자 이긴대.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어떻게? 주먹으로 이기거나 가위로 이기거나 볼로 이기거나. 그렇지? 그래, 이거 세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니야. A가 주먹으로 내고 나머지는 가위 낸 거야. 가위를 냈는데 나머지가 볼을 낸 거지. 볼을 냈는데 나머지 애들이 다 주먹 낸 거야. 이거 세 가지밖에 없잖아. 가위, 바위, 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 세 가지야. 알겠지? 그럼 당연히 B가 이길 경우도 몇 가지야? 세 가지. C는? 당연한 거지 이거. 그래서 한 명만 이기는 경우의 수는 아홉 가지야. 알겠지? 그럼 말해봐. 한 명만 이길 확률은 몇이야? 27분의 9가 되겠지. 괜찮지? 27분의 9. 그래서 한 명만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야. 이거 머릿속에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되겠지? 다음 두 명이 이기는 거는 또 몇 가지 케이스가 있게? 당연히 세 가지지. 누가 이길 거? 그렇지. AB가 이길 거. 또? BC가 이길 거. 또? 그렇지. CA가 이길 거. 그렇지. 야, 그럼 AB가 이긴대. 몇 가지? 당연히 세 가지. 똑같이 가위바위보로 이길 수 있으니까. 얘도? 얘도? 그렇지. 그래서 두 명이 이기는 경우에도 몇 가지? 아홉 가지. 그래서 두 명이 이길 확률 몇이게? 3분의 1 되는 거야. 또 다 똑같아. 이 정도는 하자. 알겠지? 응. 다음 얘들아, 비기는 건 케이스가 두 가지야. 어떻게? 전부? 그렇지. 전부 같은 거 되는 거야. 전부 같은 거 몇 가지게? 세 가지. 세 가지. 그렇지. 가위바위보.
또 전부? 그렇지, 전부 다른 걸로 되어 있어. 어. 여섯. 그래서 여기도 아홉. 전부 다른 거가 왜 여섯 가지인지 한번 세보자. A, B, C가 있어. 자, A, B, C가 각자 한 개씩 낼 건데 여기다가 가위, 과위, 돌을 나열하는 것만큼 있을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자리, 서로 다른 대상, 3패계라는 거야. 3패계. 그래서 비길 확률 3분의 1, 두 명 이길 확률 3분의 1, 한 명만 이길 확률 3분의 1. 이거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알겠지? 한번 몇 번 또 그려봐. 암기할 수 있어,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한 방이 끝난다고 A만 이길 확률, A만 이길 확률 27분의 3 해서 9분의 1로 끝난다고. 괜찮겠지? 자, 이렇게 할게. 그럼 끝났네.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할 때 이긴 사람이 한 명이래. 이거지. 그래서 27분의 9 해서 정답 3분의 1입니다. 알지? 자, 축구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27번 갑시다. 자, 27번은 4명이 질문했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위에 놓은 같은 강정으로 놓인 8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하여, 거기 일단 밑줄 치고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하여. 자,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하여. 자, 일단 뭐 찍혀있는 거 보니까 예쁘게 찍고, 자, 여기서 세 개를 뽑는데 임의 뽑기 분모 뭐야? 그러면 83. 임의 뽑기가 83입니다 여기서 이등변 뽑을 확률 한번 구해보래. 자, 이등변 살펴. 자, 이게 뭐냐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별표 원주 위의 점 플러스 삼각형 문제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터득해야 될 것들이 다섯 개 정도가 있거든. 다섯 개 있는데 그걸 다 알려줄 시간이 없으니 그냥 이등변만 설명할게. 이등변. 자, 이등변 같은 경우는 자, 이등변 상태는 되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변 두 개의 길이가 같고 길이가 같은 두 개의 변이 만나는 그 각을 우리가 꼭지각이라 부르거든. 얘 이등변 삼각형 세고 싶으면 꼭지각으로 케이스 분류한다 라고 암기를 해야 된다 얘들아. 꼭지각으로 케이스 분류한다. 해볼게. 봐봐 얘들아, 봐봐. 이게 만약에 꼭지각이라 쳐보자. 이게 꼭지각이라 쳐볼게. 그럼 이걸 꼭지각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은 몇 개가 있냐면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 이거 세 개. 이걸 꼭짓각으로 하는 이등변은 세 개야. 되지? 세 개야. 대각형 굴려봐. 야, 이걸 꼭짓각으로 하는 것도 몇 개일까? 세 개. 똑같잖아. 그럼 얘도 몇 개야? 그렇지. 곱의 법칙이네. 이 여덟 개의 점마다마다 세 개씩 있을 것이다. 3 곱하기 8 해서 24로 끝.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고, 이건 내신 때 너희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야 될 거야. 우리가 언젠가 뭐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다 정리를 해줄게. 자, 30번 가겠습니다. 30번. 자,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봐봐. F1, F2, F3, F4, F5인데 F3 더하기 F5가 9를 만족시킬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렇구나. 일단 대응관계를 그리자. 우리 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대응관계를 그리기로 했으니까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갑시다. 자, 대응관계를 그렸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거 더한 게 9래.
얘랑 얘를 더한 게 9갑니다. 그러면은 쓸 수 있다 바로. 이거밖에 없네. 뭐 이거밖에 없네. 4,5밖에 없네. 다른 거 안 되잖아. 얘가 얘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단 말이야. 갈 수 있는 게 1부터 5까지밖에 없단 말이야. 4랑 5가 정해져 있네. 따라서 너는 4로 고정, 너는 5로 고정 이렇게 하고. 이거 자동 배열이지? 자동 배열의 상황이지? 이거 중복 조합이야, 맞지? NHR 로프는 중복 조합의 상황이었어. 중복 조합을 세면 되겠네. 자, 갑니다. 중복 조합을 셉시다. 간다. 1, 2는, 자, 이거 만족하려면 1, 2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곳으로 가야 돼. 아, 가장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한 채로 너희한테 줄 두 개를 뽑으세요. 맞지? 너희 4개 중에서 너희한테 줄 두 개를 뽑으세요. 뽑기만 하면, 이게 뽑기만 하면 알아서 자동 배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1, 2를 보내는 경우의 수. 4는 뭐야? 4는 4랑 5밖에 못 가네. 두 가지네 그냥. 해서 끝. 맞지? 자, 30번 끝. 35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보고 가자. 이거 35번 같이 볼게. 35번 같이 보자. 아, 저번 시간에 줬던 그 프린트 또 안 갖고 왔겠지? 거기 보충자료 보면은 기하적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하적확률. 35번 같이 보자, 얘들아. 기하적확률 설명합니다. 확률에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 까먹지 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99% 이거 나온다 그랬지? 수학적 확률. 두 번째, 통계적 확률. 세 번째, 기하적 확률. 기하적 확률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개수분의 개수를 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양분의 양으로 세는 게 바로 기하적 확률이야. 개수를 셀 수가 없어. 예컨대 이런 거야. 예컨대 이런 거야. 자, 여기서 여기 맞출 확률이래. 여기 던졌는데 여기 맞출 확률이래. 그럼 이걸 어떻게 개수로 셀 건데? 수학적 확률은 개수로 딱 나왔잖아. 몇 개인지. 맞지? 근데 얘는 야, 이거 정개수 다 셀 거야? 못 세잖아. 아, 얘 개수분의 개수가 안 된다고, 이게. 안 되니까 양분의 양으로서 구하는 확률을 그냥 기하적 확률이라고 해. 알겠지? 어, 기하적 확률 정의 끝? 그럼 이거 양으로 어떻게 해, 이거? 그럼 면적 구하는 거지, 면적. 이 면적을 여기 올리면 돼, 그냥. 알겠지? 이게 전체 면적, 이게 분모가 되는 거고, 너의 면적이 분자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된다. 간단하지? 양분의 양으로 구하는 확률이다. 그럼 될 거야. 그래서, 자, 또 이 정도는 알지? 이 정도는 알지? 원주각? 원주각이 뭐니? 원주각이 뭐니? 원주각이 뭐야? 원주 위에 점을 찍어 놓고 만드는 각이야. 알겠지? 원주가 원의 둘레에 원주 위에 점을 찍어놓고 만드는 각을 우리가 이놈을 원주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지? 그리고 원의 중심과 이어서 만든 그 각을 중심각이라고 하는 거야. 알지?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논리야. 알지? 중심각이라 그래. 우리 원주각 중학도형이고 이거 중학도형이죠. 세 개만 외우자. 알지? 계속 등장할 거 아니야? 세 개만 외우자. 삼각함수를 아직 안 배웠나?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어. 삼각함수 나오면은 얘가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 외접원이라서. 그럼 알아야 돼. 알겠지? 무조건 나올걸? 안 나온 역사가 없었으니까. 중학교는 약하다고 그런 변명할 시간 없고 지금이라도 빨리 외워. 딱 세 개 해, 세 개. 세 개 외에는 안 나오니까 세 개만 강조하는 거야. 알겠지? 세 개 외워. 얘랑 얘 관계. 얘 두 배 하면 얘 된다. 알겠어? 얘를 절반하면 얘가 된다. 해가지고 쓴다. 1번 성질. 각도가 두 배면
진짜 궁금하겠지? 부장님은 왜 칠판 주변을 왜 여기다 올려놓는 걸까? 민서야, 네. 다음에 물어봐야겠지? 네. 왜 여기다 올려놓는지 궁금하다고 네가 물어본 거야? 제가요? 내가 물어본 게 아니야, 알겠지? 아니면 서현이 시킬까? 네. 서현아! 네. 그 키 큰 키다리 아저씨한테 물어봐야겠지? 왜 자꾸 칠판 주변을 여기 올려놓는지 알겠지? 다시 자. 너가 X면 너 EX야. 왜요? 너가 30도면 너 60도야. 너가 120도면 너 60도야. 알겠지? 가장 기초가 되는 원조각이 성질이 될 것이고. 다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자. 지름이야, 지름. 지름이잖아? 그거 봐봐. 중심각이 180도야. 180도야. 그 원주 위에 점을 찍어. 그때 만들어지는 각을 우리는 원주각이라 한다며? 두 배의 관계라며? 몇 도야? 그래서 90도가 된다고. 알겠어? 그래가지고 지름이잖아? 현이 지름이면 너희들이 점을 어디에 찍든 무조건 90도가 돼.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거 두 번째 성질 외워 알겠지? 외워봐. 지름이면 원주각이 무조건 90도다. 알겠어?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여기 있어. 자, 중각. 자,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여기 이 현, 이게 현이야, 이게 현이야, 이게 현이야. 이 중각 삼각형, 중각 삼각형, 중각 삼각형. 되지? 여기가 X야. 여기 X야. 그러면? 여기가 중심각이야. 그치? 여기가 중심각이야. 그래서 여기가 EX가 된다. 너희가 자꾸 이걸 중심각이라고 해가지고 아는 애들이 틀려서 미리 알려줄게. 여기 중심각이야. 그치?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해도 되겠지? 이게 만약에 직각이거든? 만약에 이 안쪽에 만약에 각이 찍히면 안쪽에 찍히면 둔각이야. 알지? 둔각이 돼. 안쪽에 점이 찍히면 둔각이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위쪽으로 찍히면 90도보다 작아지니까 이때는 예각이 되는 거야. 자, 이 정도 성식이 알아두자고. 해서 35번 준비 완료. 35번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 야, 기하적 확률은 나올 유형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야, 빨리 하자. ABCD의 내부에 임의로 점 P를 잡게 돼. 자, 여기에 점 P를 한 개 잡을 거야. 길이가 1이래.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 한번 구해보래. 자, 여기에 점을 한 개를 찍을 건데 A, PBC가 PBC, 여기 BC, 알겠지? BC가 되고 여기에 점 하나를 찍을 건데 PBC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 그러면 나오기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정도 외우라고. 그림 말고. 알겠어? 반원을 그리는 거야. 이 정도 반원 그릴 수 있지? 그러면 B, C 있지? 너희가 여기 위에 점을 찍으면 직각이 돼. 그리고 여기 안쪽에다가 점을 찍으면 둔각이 돼. 이렇게. 아, 예각이 되려면 여기 바깥에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알지? 여기 이 영역에 P를 찍으면 예각된다. 그렇지? 아, 그러면 자 가자. 기하적 확률 P를 찍을 수 있는 전체 영역이 1이야. 1. 맞지? 1이야. 1. 1. 양분의 양. 기하적 확률은 양분의 양을 한다고 했어. 넓이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넓이. 알겠어? 넓이로 가는 거야. P를 찍을 수 있는 영역은 전체 넓이다. 근데 예각이 되려면 녹색으로 가야 된다. 녹색은 당연히 사각형에서 이 반원을 뺀 거지 뭐. 맞지? 자, 사각형의 넓이가 1이었고 반원의 넓이는 여기가 2분의 1 되는 거니까 파이 r제곱, 맞지? 파이 r제곱의 반원이니까 2분의 1 발라주면 여기 넓이 나오겠지. 그러면 반원, 이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집어넣으면 8분의 8. 그래서 이게 바로 기하적 확률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양분의 양으로서 이 확률을 구하는 걸 우리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한다. 될 것 같아. 41번 갑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4분의 1, PB가 3분의 1일 때 P, A약 집합 B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하자. P, A는 4분의 1이야. P, B는 3분의 1이야. P, A, 합 집합 B의 최대값이야. 최대. 이렇게 됐는데 해보자. 덧셈 점이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도 B가 될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했는데 어? 얘 고정이야. 얘 4분의 1이야. 너 3분의 1이야.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뺐어. 너가 작아질수록 조금 뺄 거 아니야 이 중에서. 그러면 커지겠지. 맞지? 너가 작으면 조금 빼니까 너 커질 거야. 괜찮지?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얘가 최고로 작아질 때, 너가 제일 작을 때, 너가 쓸게. 너가 작을 때, 가장 작을 때, 가장 작을 때 너의 값은 최대값이 될 거야. 이렇게. 반대. 너가 어떨 때? 가장 크면, 야, 너가 커지면 많이 빼서 얘가 작아지겠지. 너가 가장 클 때 미니멈이 될 것이다. 되겠지? 너 가장 큰 머리 굴려봐. 야, 저 겹치는 거거든? 겹치는 부분이 가장 작을 때를 찾을게. 겹칠 때가 가장 작을 때는 잘 봐. 전체 집합 이렇게 있나 봐. 겹치는 게 가장 작을 때는 겹치는 게 없을 때 아닐까? 아, 둘이 뭐 할 때? 배반일 때. 겹치는 게 없으면 얘가 제일 작겠지. 0으로. 됐어? 이때야 이때. 겹치는 게 제일 작을 때? 0일 때. 아무것도 안 겹칠 때. 그래서 너가 0일 때. 그러면 그냥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바로 최대값이 된다. 맞지? 4분의 1이고 3분의 1이. 얘들아 생각해보자. 가장 클 때는 뭘까? 겹치는 게 가장 많을 때. 겹치는 게 가장 많을 때 언제 그렇지? 언제 제일 많이 겹치지? 둘이. 어? 그렇지. 나이스. 부분집합. 근데 야, B가 커 A가 커죠. B가 크니까 B가 A를 둘러싸는 형태가 되겠지. 아, 가장 클 때는 서로 포함 관계일 때, 이때가 겹치는 게 제일 클 때일 거야. 그러면 저 계산 이렇게 되겠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둘이 겹치는 부분은 그냥 A네? 그치? 둘이 겹치는 부분, 너가 그냥 A라고. 따라서 4분의 1을 빼는 거니까, 아, 최소값은 3분의 1 되겠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문제라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와 진짜 뒤집어 몇 번 떨어지는 거야? 와 진짜 민서야 꼭 좀 부탁할게. 알겠지? 꼭 좀 물어봐줘. 너무 궁금해서 그래. 근데 내가 물어볼 수 부장님인데 내가 물어볼 수 없잖아. 맞지? 부장님인데 내가 갑자기 왜 대체 이봐 왜 안 빨고 올려놓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은 좀 그렇잖아. 맞지? 나도 좀 미안해. 그 희생 좀 해줘. 부탁할게. 아니면 서연 시킬까? 역시 서연아. 대체 민서는 하루에 너를 몇 번씩 파는지 모르겠어.
어. 자, 41번 끝났고 56번 가겠습니다. 56번. 56번. 오, 덥다. 네 개 숫자가 하나씩 적힌 흰색 카드 4장과 네 개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검은색 카드 4장이 있습니다. 이 8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간다. 1, 2, 3, 4가 적혀있는 흰색 카드가 있어. 흰색 카드를 A, A, A로 표현하자, 이렇게. 그리고 검은색 카드 3, 4, 5를 이때 그러면은 3B, 검은색 카드는 이렇게 쓰자. 자, 얘네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랬으니까 분모는 뭐 볼 것도 없이 일단 8필기로. 근데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합시다. 같은 숫자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렇죠? 같은 숫자는 이웃하지 않는다. 알지? 아, 자, 이거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괜찮아? 많이 하다 보면 느껴지지 않을까?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는데. 즉, 여기서 뭐라 말한 거냐면 예이치 맞지? 얘랑 이렇게. 자, 이웃하면 안 돼. 할 수 있어, 분명히.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야겠지? 부정. 부정. 6건 쓸. 생각할 수 있다고. 알겠지? 6건 쓸게. 6건 쓴다. 1 마이너스 반대. 이거 반대 쓸 거야, 반대.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는데? 아니. 같은 숫자가 이웃한 것을. 자, 이거 쓸래. 괜찮지? 같은 숫자가 이웃한 걸 쓸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걸 힘을 들려야 돼, 알겠지? 괜찮아. 첫 바퀴니까 당연히 힘들 수 있어. 같은 숫자가 이웃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써야 돼. 너가 이웃할 수도 있고 너가 이웃할 수도 있어. 따라서 넌 이렇게 써야 돼. 3A가 이웃하거나, 알겠지? 3A가 이웃하거나 얘네가 이웃하거나. 아, 3이 이웃한다 그랬지? 3이, 소리 소리. 3이 이웃하거나 4가 이웃한다. 자, 그러면 이제 합집합이니까 덧셈 정리 해서 1 마이너스 3이 이웃한 거 셀 거고 4가 이웃한 거 셀 거야 빼기 3이 이웃한 거 교집합 4도 이웃한 거 해가지고 끝내.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자, 얘 한번 세보자. 3 이웃 한번 세볼게. 여기다가 3 이웃, 3 이웃을 한번 세보면 우리가 이웃은 너무 쉽거든. 묶음이라고 했어. 묶어. 3A랑 3B를 이렇게 묶었어. 그럼 나머지 애들 6개가 있는 거지? 묶었고 전체 배열, 전체 배열을 하면은 전체 7팩이 되는 거고 여기 자리 바꾸는 거 있으니까 2팩이 돼요. 그래서 출발. 전체 8팩이야. 8팩인데 너가 이제 7팩 곱하기 2팩 되는 거니까 이거 끝나. 동등성. 아니, 3이 이웃하는 거랑 4랑 이웃하는 거 똑같지 뭐. 똑같은 거니까 그냥 덧셈으로 하지 말고 곱하기 2에서 똑같은 거니까. 다음 두 번째. 3도 이웃하고 4도 이웃해.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자. 이거 한다. 자, 이거 가면은 더 쓸게. 그냥 3 이웃 4 이웃 잘 이렇게 얘를 세면 묶어. 일단 3A랑 3B랑 묶어. 4A랑 4B랑 묶어. 이렇게 묶어. 그 나머지 5개. 나머지 몇 개야? 3개야? 아, 4개구나. 아, 4개. 4개였어. 전체 배열 6팩. 묶음한 배열 2개 2개 해서 2팩 곱하기 해가지고 된 것 같아. 8팩을 6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해서 계산은 끝날 거야.
통합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근데 그걸 첫 바퀴에 날려주기에는 안 돼 안 돼 안 돼 해줘 너가 너희가 그걸 소화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려줄 수가 없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10분 정도 걸릴 거야 또 6분 남았거든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맞지? 아 시간이 넉넉하면 하겠는데 우리가 특강인가 10번 안에 끝내야 되잖아 이런 거 질문할 수 있지 않겠냐? 선생님 이유 X는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사이에 꽂는다라고 저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맞아 좋은 질문이야 맞지? 그걸로 풀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거 풀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외워야 되고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지금 안 될 거야 왜냐면 보여줄게 나는 참고야 참고 녹색으로 쓸게 녹색으로 참고 이게 왜 그 사이에 꽂기 기술이 안 되냐면 지금 이웃해도 되는 애들이 누구냐면 얘네들이야 지금 그럼 봐봐 만약에 얘네들 먼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했다 쳐봐 나열했다 치면은 이 사이사이가 존재하게 될 것인데 그럼 여기다가 이놈 자식들을 나열하면 되지 않냐 여기다가 나열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안 된다라는 거지 안 돼 왜냐면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다섯 군데라 쳐보자 다섯 군데 다섯 군데 그럼 3A 이렇게 바뀌었다 치고 4A가 또 갈 수 있는 곳이 네 군데 네 군데 그럼 4A 또 바뀌었다 치고 너가 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라고 치고 3B 그러면 4B가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될 것인데 말이 된다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은 뭐 이런 거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3A랑 4A가 여기 둘 다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여기에 3A랑 4A가 같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뭐 3끼리 이웃 안 하고 4끼리도 이웃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이에 꽂기만으로는 모든 케이스를 다 쓸 수 없어 빼먹는 게 존재해 그러니까 이웃 X 그 아이디어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쓸 수 있긴 해 하지만 그거 알려면은 10분 넘게 걸리거든 그래서 아무튼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긴 했어 나중에 알겠지? 나중에 우리 이제 첫 바퀴니까 첫 바퀴는 이걸로 공부하고 두 번째 바퀴는 좀 어려운 책으로 공부해가지고 반드시 확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56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뭐 네 개 남았으니까 6번 가겠습니다 6번 네, 6번 자, 6번 갑시다 6번은 어떤 문제냐면 X 플러스 Y가 50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자연수라 그랬거든 X랑 Y가 자연수야 자연수 자연수면은 얘 순서쌍 중에서 하나 보라고 그랬거든 얘 순서쌍 몇 개 없지 얘 순서쌍은 바로 셀 수 있나 봐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은 48되지 중복적 부정방정식이니까 한 개씩 주고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건 EH48개야 이게 바로 분모가 될 거야 분모 해서 이거 다 세면은 뭐 49개가 될 거야 계산이 되는 거니까 자 분자는 자 분자를 세야 돼 분자 뭐 하나 그러냐면은 XY가 600 이상일 확률을 나보고 구하라고 했어 XY가 600 이상일 확률 그럼 여기서 들어야 되는 생각 뭐냐면 또 수학 공부한 사람이 당연하다고 이런 거 자 미지수의 개수가 있잖아 맞지? 미지수의 개수 속어야 속어 속어를 당연히 하는 거야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인 것보다 한 개 있는 식이 더 편하다 따라서 속어를 한다 한놈 속어할 거야 자 그럼 여기 y가 5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x의 50 마이너스 x가 600 이상이 돼서 2차 부등식이 된다는 거지 그럼 다 넘기면 x 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600이 0 이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자 이거 30부터 20까지가 되겠네 그래서 x는 20부터 30까지가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자 그럼 이거 분자 몇 개야 이거 11개인가? 11개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49분의 11 되겠습니까 다음 10번 갈게요 10번 자 10번은 누구니 혹시 10번 누군지 아니? 10번 누구 질문이야? 야 10번 누구 질문이야 좀 알려줘 걔한테 알려줘야지 내가 너도 야, 10번 질문한 사람 없어 10번?
10분 줄 하나 없어? 아, 진짜 제대로 적었는데 분명히. 야, 그 10번 나 넘어간다 그러면? 야, 36번 혹시 질문한 사람 있니? 빨리 알지? 36번 질문한 사람 있어? 네. 아, 있어? 뭐, 도윤이? 어. 36번 볼게, 36번. 36번은 A가 마이너스 4부터 6까지가 있는데 얘가 실근을 가질 확률이래.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 얘가 그러면은 플러스 5A는 0 되는 거니까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이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은 4A제곱 마이너스 5A가 0 이상이 돼야 되죠. 이제 실근을 가질 확률. 자, 그러면 이거 A로 묶었을 때 4A-5가 0 이상이 되는 거고, 자, 2차 부등식을 풀면 A는 0 이하이거나 A는 뭐 4분의 5 이상이 되겠네. 그래서 확률 구하래. 자, 기하적 확률. 기하적 확률. A가 올 수 있는 영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이게 분모라고, 분모. 분모야. 6부터 많이 4까지. 즉 길이가 몇이야? 11, 혹시. 알겠지? 아, 기하적 확률. 양분의 양으로 가는 거야. 저 어떻게 돼? 정수 아니야. 자연수란 말 없어. 실수라 그랬어. 길이로서 가는 거야. 야, 그럼 이거 길이 하면 되지. 자, 간다. 야, 마이너스 4부터 6까지야. 전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마이너스 4부터 여기 6까지야. 근데 분자는 뭐냐면 0, 0 이하. 0 이하. 여기 0이니까 여기. 여기 분자 일단. 이 분자 해서 길이가 4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여기 4분의 5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4분의 5 이상. 그래서 여기 6부터 4분 하는 거니까 6마이너 4분의 5 하면 되겠지? 6마이너 4분의 5 해서 이게 바로 기하적 확률이 되겠다. 어떻게 도윤아 되겠냐? 넘어갈게. 45번. 네, 45번은 어떤 친구냐? 알려줘, 45번 누구야? 없냐? 나 30분이네. 고생했고, 얘들아. 집에 잘 가도록 하시고. 성질이 잘 알아. 유자 부탁 좀 할게. 선생님 궁금증 좀 풀어줘, 알겠지? 네. 항상 힘든 일 순간에 부탁. 친구 좋은 게 뭐야, 맞지?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지.